자, 다음 세 수를 한번 비교해봐라라고 얘기를 했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밑을 뭐 하면 뭐 같게 하면 그쵸? 이제 뭐 x 값이 지수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확인하면 뭐 한다? 된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뭐 굉장히 쉽죠? 해보면 얘는 뭐야? 3에 뭐가 돼? 빨리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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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얘는 뭐가 되지? 3에 4분의 3. 오케이. 얘는 3에 그래서 얘네들만 여기 비교하시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얘는 다 뭘로 통일할 수 있어? 미시? 오요. 5로 통일할 수 있지? 얘는 어떻게 얘는 얘는? 찢어? 붙여야 되는 게 아니고? 로우의 7.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 눈에 지금 안 보이시면은 큰일 나요. 남자친구 못 만나, 이런 거안 보이면. 그러니까 잘 보여야 돼. 알겠지? 남자친구의 무엇을 보죠? 모바일? 자, 이 친구 뭐야, 이 친구는? 그러면 얘는 7이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는 2분의 1이니까 역수로 가면은 2로 나갔다가 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맞죠? 얘는 이제 25니까 5의 제곱에서 올라가면 루트로 가겠지? 그럼 루트 뭐가 되는 거고? 20.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뭐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몇 등? 자,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선생님이 변형 문제는 꼭 풀어줘야 될 문제만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냥 변형 문제, 아니, 익힌 문제하고 발전 문제 위주로 풀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변형 문제 풀어주지 않은 거는 여러분이 풀수 있는 문제들인 거야. 자, 발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AB는 양수고요. M에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라라고 얘기했네. 그치? 그러면 여기 한번 보자.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얘가 크단 얘기잖아. 그치? 이쪽은 뭐가단 얘기고, 작단 얘기고. 자, 뭐부터 좀 확인을 하냐면, 여기 확인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Mn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누가 큰 걸로 돼 있어? N이 큰 걸로 돼 있지?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뭐 했어? 뒤집어졌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실제로 M하고 N은 누가 더 크겠어? M이 크겠지, M이. 근데 여기서는 왜 뒤집어졌을까? 음수가 아니고 A가 뭐니까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뒤집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쉽게 말하면 얘는 뭐라고? 얘는 증가함수. 그치? 그다음에 이쪽은 무슨 함수? 감소함수니까 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크다라고 우리는 표현은 되어졌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만약에 여기 있는 Mn이 만약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Mn이 바뀌지 않았어. 여기도 만약에 얘가 N이고 얘가 M이야. 그럼 A하고 B는 둘다 0에서 1 사이 있거나 둘다 1보다 크거나 그런 상황이 되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가 뒤바뀐 거를 봤을 때, 아, M에는 뒤쪽에 있는 게 실제 뭐라는 얘기야? 대소관계다라고 봐야 되겠지. 왜? 증가함수에서의 대소관계가 실제 맞는 거니까. 감소함수에서는 대소관계가 뒤집어지잖아.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M은 M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같이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A라는 친구는 Mn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감소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는 한 방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여기 볼게요. N이 자연수일 때, N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연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것만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네요. 자, 기억보는 보니까, 지금 밑이 어때, 얘들아? 똑같잖아. 그래, 안 그래? 밑이 똑같고, 밑이 지금 얼마야? 2잖아. 그치? 밑이 2라는 거는 무슨 함수? 항상 얘들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밑을 보면서,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질 때는, 뭐를 체크하는 거니?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밑이 2니까 무슨 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는, 어쨌든 진수가, 클수록 크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n 플러스 2이고 얘는 n 플러스 3이니까 이 n 플러스 3이 n 플러스 2보다 크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얘는 참.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네요. 자, 두 번째.
자, 얘는 지금 얘가 2고 얘가 지금 얼마야? 3. 3이잖아. 네. 그럴 때는 지금 얘하고 얘는 뭐야? 똑같은 x 위치에서 확인한 거지. 네. n 플러스 2니까 그래 안 그래? 네. 똑같은 x 위치고 그러면 똑같은 x 위치에서 y 값을 따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3하고 2하고 누가 더 위에 올라가 있어? 미시 3인 로그 함수하고 미시 2인 로그 함수 누가 더 위에 있냐고. 누가 더 위에? 3이 위에 있다고? 3이 낮다. 그치, 선생님 있잖아. 클수록 바짝 업된다 했어, 안 했어? 아. 그치, 바짝.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자, 3이 만약에, 3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 얘들아?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n이 자연수잖아. 그리고 얘는 또 2가 더해졌으니까, 당연히, 어디서 체크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체크해 보겠다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되겠어? 네. 왜 그러냐면 똑같은 값이잖아 얘가 지금 어쨌든 간에. 네. 2든 뭐 얘네다가 1 집어넣으면 3이든 4든 5든 6이든 거기서 체크하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체크하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얘가 뭐야? 미시 2. 얘는 미시 얼마야? 3. 클수록 바짝 엎드린다. 이거 선생님이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 네. 지수함수는 너희들이 충분히 금방 떠올리잖아. 못 떠올랐지? 못 떠올려? 지수함수도? 떠오르지? 그러니까 지수함수를 가지고 빨리빨리 이렇게 이게 그 처리 속도가 이렇게 로딩이 띵띵띵 이러면 안 된다고. 띠리리 쫙 이렇게 로딩 속도도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쫙 이렇게 나와야지. 빨리빨리 연습해. 네.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정확히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라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풀 수 있으면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게끔 연상되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해놔야 된다고. 알겠니? 네. 자, 똑같은 입장이잖아. 얘는 지금 뭐야? 똑같은 x에서 확인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리고 얘는 2분의 1, 3분의 1이잖아. 네. 그럼 2분의 1, 3분의 1은 누가 위에 있을까? 3분의 1. 2분의 1이 위에 있니? 3분의 1이 위에 있니? 3분의 1. 확실합니까? 네.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 하여튼 반성 많이 하시고 아 오늘도 내가 밥 두 그릇 먹었지 왜 먹었을까 이렇게 하세요. 아, 농담이야. 밥은 먹어야 돼. 공부 따위가 뭐라고 밥을 못 먹어. 그치? 하여튼 알 건 알아야 돼. 그쵸? 자 얘들아 3이 이렇게 바짝 이렇게 엎드렸잖아. 바짝 이렇게 엎드렸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2는 어떻게 된다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고 크로스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그러면 지금 얘는 누구야? 2 자체가 이미 n에다가 1부터 자연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디서 체크하겠다는 뜻이야? 이렇게 체크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여기 있는 친구 얘가 누구냐고 3분의 1 얘는 뭐야? 2분의 이렇게 되지. 그럼 3분의 1이 더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치. 이런 거는 절대 수학에서 얘들 헷갈리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학은 헷갈리는 게 없어 원래. 네가 모르는 거지. 수학은 헷갈리는 게 없어. 알겠어? 그러니까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뭔가 헷갈린다 그거 아직 모르는 거라니까. 다시 돌아가서 명확하게 계속 반복해서 익히라고. 자 여기 봅시다. 자 리을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있네. 지금 우리가 기역리의 디귿 같은 경우 어땠어 얘들아? 뭐 밑이 똑같을 때 다른 x를 뭐 체크하든지 또는 x가 똑같을 때 밑이 달라서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미시라든지 진수 둘 중에 하나는 뭐였어? 똑같았었지. 근데 리을번은 지랄났네요. 밑도 다르고요. 자, 얘네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뭐도 달라? 얘도 다르지. 네. 그러니까 다르고 다르니까 결국에는 뭐가 없는 거니? 기준점이 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럼 기준점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당황한단 말이야. 당황하지 마. 왜? 어차피 이런 거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기는 실제적으로 될까 안 될까? 안 돼. 이게 미세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냐? n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자연수. 그럼 뭐 해보는 거야? 넣어보는 거지. 어차피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해? 1부터 시작하잖아. 네. 1는 뭐 어떻게 됩니까? 로그 2에 3. 로그 3에 뭐? 자 얘하고 얘하고 누가 더 클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얘가 크다라는 게 딱 생각이 되면 참 좋겠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네. 바보들. 아니, 뭔 소리냐면, 봐봐. 로그 2잖아, 얘들아. 그래, 안 그래? 네.
로그 2는 로그 2의 2가 얼마니? 로그 2의 4가 얼마니? 그럼 로그 2의 3은 어쨌든 간에 얘하고 얘하고 뭐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되잖아. 그럼 대략 한 1.5라고 느낌상 올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 대략. 네. 정확히는 몰라도 어차피 한 칸이니까 그치? 네. 그러면 얘 봐라. 자 로그 3의 3이 얼마니? 1. 로그 3의 얼마가? 9가 2잖아 9가.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근데 얘는 로그 3의 뭐야? 한 칸 차이, 얘는 다섯 칸 차이잖아. 그럼 얘는 어쨌든 뭐 1에게는 좀 바짝 붙은 애일 거 아니야 이렇게. 2에 붙다고 하긴 너무 좀 그렇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대충 뭐 아 뭐 참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가지고 약간 좀 애매하잖아. 그러면 하나 더 넣어봐. 뭐 넣어봐 이제는? 2를 넣어봐 2를. 그러면 로그 2에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로그 3에 뭐가 됩니까? 얘는 정확하게 얘는 구분되지 이제. 왜 그러냐면 얘는 얼마니까? 2니까. 얘는 여전히 1점 얼마 얼마니까. 그럼 당연히 1씩 이렇게 추가될 때마다 결론적으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일어났네. 자 로그 2하고 로그 3은 둘 다 무슨 증가함수야. 그치? 근데 증가는 이렇게 그 좀 그 중간은 그 기울기는 사실은 뭐 얘는 일차함수가 아니니까 기울기를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증가하는 폭을 보면 얘들아 2차가 빨리 급격상이 3차가 급격상이 아 2차래. 미시 2가 2, 미시 2일 때 로그가 급경사야. 미시 3일 때 로그 함수가 급경사야. 2일 때. 2일 때지. 네. 왜? 3일 때는 바짝 엎드려가잖아 이렇게. 네. 얘는 좀 이렇게 가잖아. 네. 그게 뭔 소리야? 1식 1대 똑같이 1식 커질 때마다 로그는 어떻게 커져? 로그 미시 2는 미시 3인 거보다 증가 폭이 크게 간다는 얘기지. 크게. 네. 이해돼? 그러니까는 증가폭이 이런 증가폭이 있고 이런 증가폭이 있다고 한번 해봐. 그럼 똑같이 2를 증가해도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밖에 증가 안 하지만 증가폭이 컸던 거는 이만큼 증가할 때 이만큼 증가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지시면 된다고. 무슨 뜻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로그 2가 이렇게 증가하면 로그 3은 이렇게 증가잖아. 그치? 네. 그럼 똑같은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증가하는 폭을 보면 로그 3이 이만큼 증가할 때 로그 2는 이만큼 증가한다 그 뜻이야. 그럼 어디 부분을 딱딱딱 잘라서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로그 2가 로그 3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겠어요? 네. 겁내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와. 그런데 미시라든지 진수에서 어떤 기준선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치? 자연수라는 조건이나 정수라는 조건, 특히 자연수라는 조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조건이라고. 그러면 나는 뭐부터 하면 되는 거야? 1부터 그냥 집어넣어보면 된다고.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니은 디귿번만 빠진 거 답 몇 번입니까? 4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5번 갑시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한번 구해봐라 했네. 그치? 네. 이거 쌤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렸어요. 자 일단은 얘는 지수니까 당연히 나는 뭐가 될 것이다? 로그가 될 것이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y는 자 로그 하시고요. 얘 밑이 얼마야? 3. 그럼 나는 밑3 확인하시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여기 진수 그치? 네. 진수는 여기 있는 x가 누구를 얘를 어떻게 해서 부호 바꿔서 데려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는 부호 바꿔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리고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딱 만들었잖아 얘들아. 그러면 항상 x 범위 즉 정의역의 범위는 자동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범위를 내가 만약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 서술형이 뭐든 이항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범위를 만약에 안 쓰잖아. 그럼 이거는 엄청난 틀린 거야. 이거는 범위를 안 쓴 거는 일반적으로 실수 전체 범위란 뜻이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머릿속으로 꼭 기억합시다. 누구는? 반드시. 오케이? 뭘 확인해야 돼? 그렇지. 정의역을 확인해야 돼. 누구로? 진수 조건으로. 이거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야. 니네가 이제 앞으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도 할 거거든. 로그 방정식 부등식을 하면 이제 대표 선수가 누구냐면은 X야 X.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로그로 무언가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무조건 누구부터 체크하고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범위부터 체크하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당연히 이 지수함수에 역함수를 만들었잖아. 그렇지? 원래 치역은 표시 안 해줍니다. 알겠어? 정의형만 표시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X가 뭐 하면 되겠니?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오케이? 하여튼 로그 문제 푸는데 만약에 진수 조건 만약에 안 한다 혼낼 거야. 자 봐봐 2번 얘 로그 함수잖아 그치? 그럼 뭘로 바꿔야 돼? 지수 함수. Y는 뭘로 확인해? 및 오케이? 3 이 X가 이거 부호 어떻게? 반대 플러스 얼마? 자 참고할 때 이거 조심할 때 이거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렇게 쓰는 이렇게 쓰시면은 이거는 수학선생님 뭐가 알아서 채점하세요 그 말이야. 반드시 진술은 얘들아 이렇게 해줘야 돼. 네. 참고적으로 아시겠어요? 네. 안 하시고 했다고 우기면 짜증납니다. 자 208번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은 뭐 이제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표시 정도는 이제 뭐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 그치? 무슨 표시니 얘들아? 합성했을 때 y equal x 즉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는 f하고 g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 얘기지. 네. 그럴 때 g 뭘 구하라 그랬어? g를 구하라 했지. 그치? 네. 우리가 그 역함수 니네가 고등 하에서 역함수 문제 풀 때 잘 네. 생각을 해봐. 이런 거 풀 때 g7이잖아 그렇지? 네. g7은 뭐야? f의 역함수를 만든 다음에 7을 대입하라 그 얘기잖아.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역함수 만드는 게 뭐 하면? 편하고 빠르면 그냥 역함수 만들어 7을 대입하는 게 차라리 편해. 네. 그치? 네. 근데 역함수 만드는 게 뭔가 좀 불편하고 막 그래.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거는 f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가 y값이 되겠죠. y값. 네. 당연한 얘기 아니야? gx의 x값은 f의 y값이니까 네. 그런 경우 g7을 구하라는 말은 f 얘가 뭐가 되는? 7이 되는 x값 구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겠지. 네. 여러분이 편하시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그런데 직접 역함수를 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사실은 더 나아? 그렇지. y값에다가 대입해서 x값 구하시는 게 편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고 얘들아? 7. 7이라고 하면 얘 넘어가니까 얼마야? 6. 6. 넘어가니까 얼마야? 3.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X는 얼마? 7. 어딨어? 이렇게. 금방 나오죠? 네. 됐습니까? 됐어요? 네. 네.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고. 자, 6번. 자, 두 실수 A와 B가 1이 아닌 양수다. 뭐라 그랬냐면,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로그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뭐하는 경우 얘들아? 만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네. 그쵸? 네. 자 한번 따져봅시다. 자 로그 지수가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로그 지수는 이렇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둘 다 0에서 및 1 사이일 때 한번 따져보자고 알겠지? 로그도 0에서 1 사이 지수도 0에서 1 사이 둘 다 알겠지? 네. 그러면 짠짠 그려주시고요. 짠짠. 자 지수는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가겠지? 네. 로그는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가겠지? 네. 무조건 만나네. 무조건. 오케이? 네. 너는 무조건 뭐 한다? 만난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네. 자 두 번째. 이렇게 하자. 다시 해줄게 얘들아. 지수 로그 알겠지? 얘 첫 번째 얘가 뭐냐면 얘가 0에서 1 사이 이렇게 0에서 1 사이 얘도 0에서 몇 사이? 1 사이 알겠지? 그럴 때 얘는 무조건 뭐 한다고 얘들아? 만난다고. 두 번째 지수는 0에서 1 사이 로그는 1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그러면 짱짱 그려보시고 자 지수는 0에서 1 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로그는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무조건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오케이, 너도? 오케이. 됐어요? 자, 세 번째. 너는 이제 1보다 크다. 지수가 이제 0에서 1 사이 다 했잖아.
로그가 0에서 어디 사이? 1 사이. 그러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0에서 1 사이면 이렇게 되겠지. 좋아, 듣고 있어요? 네. 얘도 무조건 뭐 한다? 만난다. 자, 네 번째. 1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짠, 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일반적으로는 만나지 않는데, 네. 쌤이 이거 설명해서 지난 시간에, 네. 얘가 만나는 경우는 우리한테는 딱 하나 있다. 뭐 있다고? 루트 2. 루트 2만 만나는 거. 다른 거는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분이. 알겠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항상 만난다고 했으니까 둘 다 이렇게 1보다 큰 경우는 뭐 할 수도 있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다. 안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겠지, 사실은.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런 케이스라든지 이런 케이스는 모두 만나고 너는 뭐 한다는 얘기야? 항상 만나는 거는 아니다. 언제만 만나냐? 루트 2만 만난다. 거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야. 됐어요? 다음 한번 풀어보시고 211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지수로가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야, 문제. 니네 모의고사 문제는 거의 섞여서 나온다 생각하면 되고요. 내신 문제도 상당히 섞여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섞여 있는 거를 어쨌든 최대한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해. 자, 이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쪽 그림은 1이 아닌 세 함수 A, B, C에 대하여 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얘도 로그 함수, 얘도 로그 함수, 너는 지수 함수, 이렇게 되네. 그치? 네. 그랬을 때 A, B, C, 즉 뭐의 미세 대소관계를 한번 따져봐라,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봅시다. 야, 이거 칠판 수업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막 이거 그리고 막 얘도 그리는 동안 또 막 핸드폰 보고 있다가 빨리 이거 막. 근데 지금 쉴 틈이 없어. 바로 하니까, 그치?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A, B는 바로 확인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해요. 누가 커요? A. A에 제 손가락을 걸게요. 이렇게 내려갈수록 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구우면 아니 그냥 얘들아 그냥 여기다 적당하게 숫자를 써. 얘는 그냥 3분의 1 얘는 얼마?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네. 아니 클수록 바짝 엎드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3이 바짝 엎드리면 3분의 1은 걔 짝꿍 아니야. X축 대칭. 네. 그러니까 3분의 1 훨씬 더 바짝 엎드려야 되겠지. 됐어? 네. 그럼 여기는 누가 커? 어디? AB는 누가 크냐고. 1호. 아니 지금 얘들아 이 함수값을 따지는 게 아니라 AB값을 따지는 거야. AB값. 그러니까 얘는 A가 지금 2분의 1이고 얘는 A가 B가 3분의 1이라고. 네. 누가 더 크냐고. A가 크다는 얘기지. 네. 됐어? 네. 문제는 C네. 이 C가 왜 문제냐면은 얘는 뭐니까? 지수함수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 여기 있는 이 지수를 누구를? 뭘로 바꿔보자? 로그로 바꿔보자. 이렇게 바꾸라고 누가 여기서 딱 대기 타고 있냐? 얘가 대기 타고 있는 거야. 야, 나를 가지고 한번 바꿔봐, 이렇게. 알았어, 바꿔줄게. 자, 문제부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해서 하면 재밌겠죠? 그래요. 재밌잖아. 네. 내가 해줄게! 자, 이러면서. 자, 그럼 봐봐. 여기까지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 그치?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가 돼야 돼? 대칭이 돼야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또 어디를 지나? 여기를 지나야겠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여기 지나고 여기 지나면서 얘는 이렇게 갈매기 이런 함수가 아니죠. 무슨 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되는 함수가 돼야 돼. 그치? 네. 맞아요? 네.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뭔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갔다가 얘를 지나 이렇게 지나야지. 네. 자, 이렇게 지났다가 갑자기 뭐 아니 저기 왔다가 갑자기 나는 커브. 이거 돼 안 돼? 아 이거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가야 돼? 그냥 그 느낌대로 그대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이렇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대충 뭐야 얘를? 네가 4분의 1 정도로 뭐 하겠어? 볼 수 있겠지? 네. 알겠니? 네.
어, 그러면 아,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뭐다? C가 제일 작겠구나 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항상 들을 때는 쉬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세 함수 ABC를 미수로 하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이다. 자, 이거 봐봐. X, 자, 이거 지수 함수죠? 맞죠? 얘도 지수죠? 얘도 지수죠? 1보다 뭐라고 얘들아? 크다. 그럴 때 X, 1, 2, 3에 뭘 구하라고 얘들아? 대수관계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항상 이런 걸 보면은 대충 여러분들이 밑을 그냥 뭐해? 그냥 집어넣어줘. 하나씩 그냥. 그럼 얘 뭐 집어넣을래? 얘 뭐 3분의 1. 얘 뭐 집어넣을래? 이렇게. 얘는? 얘는 뭐 4분의 1? 호호이. 2 하든 뭐 3 하든 뭐 그냥 여러분이 대충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A하고 B는 뭐란 얘기니? A, B는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이쪽이야, 이쪽. 그리고 얘는 지수함수잖아, 그치? 그러면 A가 뭐란 얘기야? A가 2분의 1. 뭐라고? 2분의 1. B는 뭐야? 3분의 1. 사실 얘는 뭐 굳이 뭐 2든 3이든 상관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네 둘이가 문제지. 얘는 혼자 넘사잖아, 넘사. 알지? 어. 그래서 얘를 한번 여러분이 체크해보자. 이렇게. 요렇게럼 한번 해보시고. 자, 지금 우리는 누굴 따지? 1보다 뭐하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1보다 크면 얘를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y는 뭐라고 잡아볼게? 1이라고 잡아볼게. 네. 그러면 여기 있는 2분의 1이나 3분의 1 같은 경우가 1보다 크려면 왼쪽 동네입니까? 오른쪽 동네입니까? 한 번만 다시. 내 질문 나도 원했어. 뭐라고? 한 번만 다시요. 근데 말 발음 이상했어? 한 번만 다시. 자, 얘네들이 1보다 크려면 쉽게 말하면 그래프가 얘들아 그래프가 1보다 큰 쪽에 있으려면 왼쪽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른쪽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얘네 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았어. 자, 그럼 얘들아 2분의 1하고 3분의 1 한번 그려보자. 응? 3분의 1부터 그릴게요. 네. 3분의 어떻게 그려? 이렇게. 맞아요? 네. 어, 너 3분의 1 할래. 2분의 1은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렇지. 여기서는 이렇게 와야 되겠지? 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네. 됐어요? 네. 그럼 2분의 1이죠? 네. 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얘네 둘이는 1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다고. 왼쪽 동네예요? 오른쪽 동네예요? 왼쪽. 어, 다 안 해. 아니, 알면서 모른 척했어. 참나. 공부 좀 해라. 내가 옆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문제 풀 때. 야, 이건 이거. 어. 오히려 좋아. 자, 이게 봐봐.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지금 1보다 크다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거 자체는 얘들아, 누구 값이야? Y 값이거든. 그렇잖아. 그니까 y값이니까 y값이 1이 얘잖아, 그치? 네. 그니까 얘보다 큰 친구 여기를 따지는 거지, 그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야? 2잖아, 그치? 네.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 여기서 혼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렇게. 네. 얘가 뭐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y값이 뭐인 거, 얘들아? 1보다 커야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는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 이렇게. 1보다 큰 쪽 아무데나 그리라고. 네. 알아듣것이요? 네. 그러면, 자, 니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거지? 니가 2분의 1 거 x값이잖아. 네. 니가 x 뭐가 되는 거니? 1. 됐어요? 네. 자, 너는 3분의 1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너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x2. 오케이? 네. 잘하네. 자, 니가 내려와. 너는 누구야? x3. 3. 그럼 우리는 요렇게럼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오. 어. 그럼 X3가 제일 크고 2, 1 답 몇 번? 5번. 어, 5번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5번. 알겠니?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야. 이렇게 ABC로 나오잖아. 네. 그러면 너무나 피상적이야. 피상적이란 단어 아니? 네, 모르는데요. 역시 두 번.
불명확해. 알겠지? 불명확하다는 건 알지? 어. 불명확하니까 내가 이렇게 놔버리면은 A, B, C가 일단 이 수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아, 선생님 어떻게 얘가 2분의 3분의 1 잡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그냥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그치, 내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잡아주는 이유가 뭐야? 명확하게 가는 거야, 그냥. 알겠어? 네. 어, 그러니까 쌤처럼 빨리빨리 바로바로 3분의 1, 2분의 1 이렇게 가라고. 여기까지 됐지? 네.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니? 그렇지. 그렇게 간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쌤 설명 듣고 보면 이게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 파악 잘 안 된다고, 여러분. 문제 딱 읽었을 때. 맞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AX1, BX2, CX3, ABC가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BC잖아, B. 네. 그쵸? 네. 그리고 X1, 2, 3는 뭐야? 지수 자리에 뭔가 수가 딱 들어간 거잖아. 근데 그 값들이 서로 같다고, 서로 같다고. 똑같은 값인데, 누구보다는 크단 얘기야? 1. 1보다는 크단 얘기야. 그러니까, X1을 넣었을 때 이 Y 값이나, X2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Y 값이나, 여기다가 3를 넣었을 때 Y 값이 똑같단 얘기라고, 이게 똑같다. 근데 1보다는 뭐하다고? 크다. 크다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래프로 뭐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모아야 된다고? 그치? 딱 결정을 하고, 빨리 그려야 된다고. 그럼 빨리 그리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얘가 딱딱딱 뭔가 숫자를 뭐 하는 거야?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주는 거지. 그래야 그래프가 직관적으로 빨리빨리 그려지니까. 알겠어? 네. 네, 근데 저 화장 시간 빠도 돼요? 봐도 돼요. 싶은데. 이런 문제들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누굽니까? Y 콜? X. 이 Y 콜 X라는 놈이 왜 등장했냐면, Y 콜 X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죠? 무슨 함수라고 하죠? 항등함수. 어, 항등함수라고 하죠? 엥? 앞으로 너희들은 y 이퀄 x를 보면 무조건 무슨 생각이 나야 돼? 항등함수 딱 생각나야 돼. 약간 중국 같은 느낌이죠. 항등함수 이렇게 무조건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럼 항등함수라는 게 여러분에게 주는 게 뭐냐, 이게 항상 이렇게 연관 검색어가 중요해. 수학에서는 얘 이런 단어를 딱 봤어. 그러면 나는 이 단어를 보고 연관 검색어가 몇 개 떠오르느냐, 그거야. 그 연관 검색어 결국에는 뭐냐면 개념의 융합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거라고. 항등함수를 딱 생각해봐, 지금. 그럼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어? 없어. 그럼 끝이야, 그걸로. 아니, 항등함수 아무리 가봤자, 어, 항등함수는 알아. 연관 검색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무언가 연관 검색어를 타고 뭐 해야 돼? 파도 타기 알아, 몰라. 아, 그래야 내가 저기 있는 미국의 바이든하고도 친구 맺는다고. 우와.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연관 검색어가 뭐 하면?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 근데 이거 없어. 끝나는 거야, 그냥. 수학이 그런 거야. 알겠습니까? 선생님, 하나하나. 아, 얘는 이것이다. 얘는 이것이다라고 할 때. 아, 그냥 그런갑다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꼼꼼하게 메모해 놓으시고. 영상, 꼭 영상 니네 한 번 더 돌려봐. 제발. 어, 이렇게 이해됐다고 까불지 말고, 이해된 게 아니라고 천천히 돌려보면서 샅샅이 메모하고, 특히 선생님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공들여 설명하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천천히 보면서 스스로 내가 생각할 수 있게끔. 아니, 그게 공부하는 거라고. 이 문제예요. 내가 난 이제 풀었으니까 패스. 그게 아니라고. 알겠지? 자, 항등함수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런 이제 그 포지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항등함수에서 x하고 y가 뭐하다는 거니?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어.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라면 얘가 뭐란 얘기야? 이런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얘가 만약에 어, 베타 봤어요? 네. 왜? 대박이다. 자, 그러면 안 타봤어? 타봤죠. 어. 자, 얘도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 하라고 나에게 누구를 준 거야? 항등함수를 준 거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자, 항상 이제 이런 포맷이 포지션이 되면 누구부터 찾냐? X나 Y의 보통 이제 이무제 같은 경우 둘 다 이제 뭐 이렇게 AB로 주기는 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이쪽에만 있고 이쪽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쪽에다가 뭐 하는 거야? 여기를 통해서 아 지금 이제 이무제는 그렇진 않아. 어쨌든 이무제를 통해서 아 네가 만약에 A여다 이게 그럼 아 여기가 뭐가 된다? A다. 아 네가 B니까 네가 뭐다? B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이거라고 얘 준 거야. 자, 일단 이 문제는 이거야. 봅시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는 지금 지수함수고요.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두 개는 역함수인 거 알잖아. 그치? 네. 그러면 일단은 여기 지금 2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ABCD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어? 그치? 숫자 출발해야 되겠지. 명확한 걸 출발하는 거야 항상. 네. 알겠지? 네. 그럼 출발해. 그럼 얘가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났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좌표는 a, 1이란 얘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아 y값이 1일 때 x값이 뭐네? a네. 누가? 얘가. 그럼 y값이 뭐일 때? 1일 때 얘가 a라고. 오케이? 네. 그럼 당연히 a는 얼마가 되겠어? 2. 2가 되겠지. 이렇게 하나씩 뭐 하는 거야? 접근해 나가네. 이게 파헤쳐 나가는 거야. 네.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2. 2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너 했잖아. 그럼 다시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 있잖아. 이렇게 만났잖아. 네. 다시 이렇게 왔더니 뭐가 됐어? 4. C. 네. 그럼 얘는 편하지. 왜? 이 2는 X값이니까 바로 여기다 뭐 하면 돼? 네. 왜? 이 점이 지금 이 함수잖아. 그치? 네. 이게 뭐가 됩니까? 4. 4. 오케이? 와. 이해 안 돼 잘? 됐어? 자. 그럼 다시 이제 거꾸로. 얘들아, 여기서 가는 거는 이게 X값, 이게 Y값이잖아요? 네. 반대로 얘를 알고 얘를 찾아 이렇게 가는 거는 Y값이 이거일 때 X값이 누구다 이거잖아. 그치? 네.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점은 Y값이 뭐일 때? 4일 때. 4일 때. X값이 뭐냐 그 얘기지? 네. 그럼 당연히 얘는 2의 4제곱. 뭐가 되겠어? 16 되겠지. 얼마라고요? 16 이렇게. 너무 급네. 됐어? 네. 그러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에 16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ABCD잖아. 그래 안 그래? 네. A는 뭡니까? 2. 2. 그럼 A는 2의 몇 제곱? 1제곱. 2제곱. B는? 2의 4제곱. B는? 2의 4제곱. C는? 2의 7제곱. D는? 2의 16제곱. 2의 20 몇 제곱? 3제곱. 얘가? 2의 뭐라고? 23제곱. 그럼 23 튀어나가면 답은? 23.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이시네요. 자. 이게 뭐라고? 여기는 지금 있는데 여기 없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A면 이렇게 가서 여기가 뭐가 된다? A. 얘가 뭐가 된다? B. 이렇게 쓰고 시작하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A면 얘가 뭐라고? A. 얘가 뭐라고? B. 얘가 뭐라고? C. 이렇게.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2점, 2점, 2점을 뭐할 체크할 수가 있다고. 왜? 얘는 B일 때 뭐가 되는 거야? A. B,A로. B,A의 짝꿍이. 이 함수의 짝꿍이 B,A잖아. 네. 얘가 X일 때 얘가 뭐니까? Y니까. 알겠니? 네. 그냥 풀어줘볼게. 되게 뭔가 복잡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있는 점은 이게 지금 얼마인지 니네가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얘는. 그러니까 난 누구를 알 수 있냐? 이렇게를 통해서 아 x가 뭐일 때? b일 때 y가 얼마라고? a.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아 나는 a라는 거는 로그 3의 뭐구나? b. 이렇게 알 수 있다고. 여기까지 되겠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점을 통해서 b라는 친구는 로그 3에 뭐가 되겠어요? C가 되겠지. 네. 됐니? 네. 그 다음에 이렇게를 통해 가지고 C라는 친구는 누구는? C. 로그 3에 뭐가 되겠어? D.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는 지수꼴이야? 로그꼴이야? 누구꼴이야? 지수꼴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얘를 지수꼴로 바꿔주면 되겠지. 네. 얘 지수꼴로 바꿔주면은 3 넘기면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어? B는 뭐가 되겠어?
3의 A제곱. 오케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C는 3의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얘는 D는 3의 뭐? C제곱. 자, B, C, D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는 3의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B 더하기 C 답은 얼마?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오늘 테스트에 나왔다고? 이거 로그야 지금. 오늘 테스트는 지수야. 아, 그래요? 어, 지수는 나올 수 있겠지. 지수는 다 배웠잖아. 자, 214번 한번 봅시다. 214번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렵고 쌤이 일단은 214번 별표 쳐놓고 이걸 복습을 조금 많이 해. 많이 해서 확실하게 내 거 만드셔야 돼. 214번은 214번 정도 문제가 많이 내신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쌤이 생각할 때는 거의 뭐 최소한 한 2, 3 가른 컷. 2등급 맞추면 2등급, 틀리면 3등급. 와. 그 정도 레벨 정도 되는 문제야. 쉽지 않아요. 왜 비웃어? 모의고사에서 중킬러 정도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눈 크게 뜨고. 자, 갑시다. 이게 뭐냐면 얘는 지금 이제 미시 2분의 1인 무슨 함수? 지수 함수. 얘는 미시 2인 무슨 함수?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y 꼴 x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는 뭐니? 여기는 여기는 얼마인지 내가 보니까 자 이렇게 가봐. 이렇게 가면은 의미 없고 y 꼴 x로 이렇게 갔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더니 얘가 뭐래? D래. 오, 너무 D구나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우와. 이 얘기라고 이 얘기. 네. 됐어? 네. 마찬가지로 여기 뭡니까? E죠. 네. 2니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E.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E. 오. 여기까지 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여기 C지. 네. 얘도 하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는 뭐가 되겠어? C가 되겠지. 이렇게 CC, 이렇게 CC. 그쵸? 여기까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나는 이러한 Y 값들을 가지고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 얘기야. 뭘 체크해보냐? 작은 값부터 한번 체크해볼게요. 이 정도에도 보이죠? 자, C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얘들아, C에서는 이렇게 지금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가는데, 이 점은 지금 나에게 어떤 힌트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잖아. 왜 X 값이 뭐라고 말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 1은 얘들아, 얘가 1이야. 네. 맞죠? 또 이점 갔다가 또 어디서 1인데요?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로그 함수잖아. 1,0 지나는 거 아니야. 맞죠? 네.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 네. 어쨌든 얘는 지금 나한테 의미가 없는 점이라 그 얘기야. 네. 그런데 좀 더 갔더니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아, 얘는 D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니까 C가 되잖아. 그러냐 안 그러냐? 그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아, C라는 친구가 얘는 누구야? 지수함수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D를 집어넣어. 즉 아, 2분의 1에 D.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네. 여기까지 돼요? 네.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 있는 친구는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 봤더니 여기 의미 있는 수가 또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여기. 그래 안 그래? 네. X에 B를 집어넣었더니 Y값이 뭐가 됐어? D. D가 됐지. 네. 그러면 얘는 아, D라는 친구는 얘는 지수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2분의 1에 뭘 집어넣는 거야? B를 집어넣는 거지. 2분의 1에 뭐라고 얘들아? B.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쪽으로 갔더니 얘도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 여기다가는 2를 집어넣었더니 누가 됐으니까? D. D를 됐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아, D라는 친구는 여기 입장에서는 로그 2의 뭐란 얘기야? 이렇게 돼 가지고 되겠지. 네. 가능하죠, 지금? 네. 잘 따라오고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 이제 한번 따져 보자.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는 의미가 있어, 없어? 있다고 의미가. 왜? A 넣었을 때 뭐가 됐으니까? 이가 그러니까 좌표를 나에게 알려 준 것들은 다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야. 쓸데없이 준 거 아닐 거 아니야. 쓸데없이. 네. 어떻게 되겠어? 이는 뭐는? 이는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2분의 1에 뭐가 되겠어? A. 자, 1, 2, 3, 4. 네 개의 정보를 얻었어. 얘는 가봤자 어차피 뭐 이렇게 만나긴 하겠지만 이 정보 나에게 없으니까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까지 하는데 뭔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여기서 올 수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할 거야. 어? 자, 봐. 어렵지 않다고 뭐부터 체크하냐? Y 꼴 X가 나한테 주어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이런 거 체크한다고, 이런 거. 자, 2점, 2점, 2점. Y 꼴 X 위에 있는 점. 2점? 2점? 2점. 오케이? 네. 그래가지고 2점은 바로 누구냐? 얘는 모르잖아. 그치? 네. 내려갔더니 C잖아. 네. X가 심어 Y도 뭐라는 얘기야? C. 그래, 이런 얘기라고. 그게 바로 Y 꼴 X의 역할이라고. 네. Y 꼴 상대감도 역할이 뭐냐면 나는 X 값하고 Y 값하고 뭐해? 똑같아. 그게 그거라고. 알겠어? 네. 그러니까는 X, D가 C라면 나도 C 하겠다, 그 얘기라고. 그럼 여기 있는 점은, 어, 너 뭐야? 어, 너 D네? 그럼 나도 D 할래. 이게 D라고. 아, 이거 어려워, 이게? 쉽죠? 예. 자, 여기 있는 점은, 어, 내가 E야. 그럼 나도 뭐 한다고? E 할래. 나도 E 한다고. 여기까지 해서 안 됐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C, D, E를 뭐 했어? 구했어. 자, 2단계가 뭐냐면, 여기 2에서 좌우로 가봐, 좌우로. 좌우로 흔들어,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어떤 그 그래프하고 만날 거 아니야. 만나죠. 맞냐?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만났는데 그 점에 대한 어떤 그 X에 대한 소스 정보를 나에게 줬냐, 그 얘기야. 네. 알겠어? 네. 자, 여기도 2C인데, 이게 이렇게 갔더니 여기서 만나기는 했는데, 또 여기 아래가 1이 있다고. 아, 이거 1이네. 진짜. 이러면은 이제 말 못해,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여기 1은 누구 1이야? 2점이야, 2점. 네. 아, 로그함수니까, 6호바야, 그치? 네. 어.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점에 X자클라이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안 줬으니까. 그러면 쭉 따라갔더니 누가 있어? 어, 2점은? 내려와봤더니 X 의미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바로, 아, D, C라는 얘기지. 이 점이 뭐라고? D, C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이 그래프 누구 그래프야? 이 그래프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D를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된다고? C가 된다고. 그게 바로 이거라는 얘기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알겠어? 네. 사실 여기서는, 어, 1로 가도 의미 있는 점이 있고, 1로 가도 의미 있는 점이 있어, 없어? 얘가, 그래프하고 만난다고, 그래프하고. 네. 이런 거하고 만나는 거 아무 상관없어. 누구하고 만난다고, 얘들아? 그래프하고, 그래프. 괜찮아. 천천히 하더라도 내가 연습해서 명확하게 알면 되고, 다음에 맞출 수 있어. 네. 어, 포기하지 마. 이렇게. 어, 그럼 얘는 B, D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E, D가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점은 지수함수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고, 여기 있는 점은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하는 거고. 네. 같은 방법으로 얘는 지금 뭐야? 2잖아, 그치? 네. 이쪽은 의미가 없고 이쪽은 의미가 있는 값이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야? A, E란 얘기지. 근데 지수 함수에 있으니까는 이렇게 쓸 수 있었다.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라고. 네. 여기까지 됐어? 네. 됐어? 네. 잠깐만 기다려봐. 뭐가 되니 얘는? D는? D는 로그 2분의 1의 C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B는 로그 2분의 1의 D가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되겠어? E는, 얘는 넘어가니까, 어, E의 D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라는 뭐가 있어? 카드가 있어. 이 카드를 가지고, 여기서 뭐만 하면 돼? 골라만 내면 돼, 적당하게, 이제. 자, 해볼게. 자, 기억번. 기억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저기, 두 번째. 어디? 여기 있니? 네. C는 2분의 1D. 그래, 안 그래? 네. 어, 이렇게 골라만 내면 돼요. 와. 얼마나 쉬워. 네. 자, 얘는 A 더하기 D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A 더하기 D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A가 여기 있잖아. 네. D는 여기 있잖아. 네. D 어디 있니? 저기 옆에. 여기도 있고, 누구도 있어? 위에도 있어요. 여기도 있네. 그치? 네. 여기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지금 로그니까 당연히 누구하고 만나야 돼? 로그하고. 얘하고 만나야 되겠지, 그치? 네. 그러면 A 플러스 D라는 게 뭐냐면 로그 2분의 1의 2 더하기 로그 2의 이렇게 되겠지? 네. 어? 이 친구 누구야? 로그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아니, 이거. 2에 이거니까 밖에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로그 이극해 하냐. 맞아요. 그럼 빵빵 없어지네. 어?
오. 오케이? 네. 그럼 A 플러스 D는 얼마야? 0. 빵. 아니, 맞네. 오. 됐니? 네. 자, 마지막 D급번. C. C는 어디 있어? C 여기 있지? 네. C, E 어디 있어? 아, 옆에도. 어디 있어, E? 마지막 옆에. 여기? 네. 어, 여기 이렇게 있어.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자, 두 개를 곱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얘는? 2분의 1. 2에? 아, 마이너스 D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2에 마이너스 D하고 2에 뭐하고? D를 곱한다는 얘기지? 네. 그럼 2에 몇 제곱? 0. 0 제곱.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하니까? 덧셈이니까. 네. 답은 얼마? 1. 다. 그래서 기니디 이렇게. 아, 웃겨서. 아, 우리 반 너무 좋아. 자,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이거와 로그 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 역함수 누구야? 어, 지수. 그렇지, 지수.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오케이? 네. 그러면 얘들아, f(x)하고 f 인버스 x하고 이렇게 만난다잖아. 그치? 네. 만난다는 건 교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역함수에서 없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그랬냐, 고등하에서 생각해 보니까, 아, fx하고 누구하고 얘하고 해결했었지. 네. 왜? 만약에 뭐 지수가 이렇게 만나 가. 네. 그럼 로그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두 점을 누구도 반드시 지나갑니까? y, x. 얘도 지나가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fx하고 f 인버스가 같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다고. 항상 이렇게 쓰던 거지. 그치? 여기까지가 이미 너희들 머릿속에서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얘기가 나오면 이 정도의 내용은 바로 머릿속에 딱 하니 생각이 나야 돼. 생각나죠? 자, 그러면 이 두 점의 x좌표가 1하고 2래. 그러면 이 두 점의 x좌표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일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봐봐. 이거 꼭 기억하자. 원함수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에서의 x좌표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y equal x, x 위에 있는 점이지. 네. 자, 얘는 y equal x 여기 위에 있다고. 알겠니? y equal x 위에 있다는 뜻이 무슨 말이야? x값과 y값이 같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을 하고 2가 근이란 얘기는 x좌표만 알려준 게 아니고 누구까지 알려준 거야? y까지 알려준 거야. 이 인간은 선생님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무조건 원함수 역함수 나와서 x의 근이 나왔다. 그러면은 바로 생각이 딱 머릿속에 나야 되는 말이라고. 여기까지가.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1, 2가 아니라 지금까지 선생님이 말한 거에 의해서 얘가 뭘로 바뀌는 거야? 1,1과 2,2. 그렇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어? 뭐가 됐어? 좌표가 됐어. 좌표는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시계? 그, 따로 대입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 미지수 몇 개? A하고 M하고 두 개 있잖아. 좌표 두 개 있잖아. 대입만 해서 계산만 하면은 게임 오버. 끝. 이런 문제라고 그냥. 네. 엄청 쉬운 문제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뭐만 되면. 쭉 읽어나가면서 아, 두 점에서 만난다. 그거의 좌표가 이것이다. 여기까지 읽는 순간 아, 너는 1,1, 2,2 얘기라고. 대입해야 되겠구나. 미지수 A하고 M 두 개, 조건 두 개 대입해서 나머지는 이제 뭐야? 계산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 다 똑같고, 자, 217번 가볼게. 그래서 항상 해석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어떤 조건이 줬을 때, 그거의 백그라운드 상황을 내가 명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왜? 거기에서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조건을 추가로 가져오든지 아니면 대놓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식을 내가 만들든지 할 거기 때문에.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봅시다. 27번 발전 문제고 평가원 문제. 평가원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얘들아? 수능 문제야.
평가원이라고 써있는 거는 얘들아 수능 출제 기관에서 예비 수능으로 낸 거야. 이게 9월 써있잖아. 9월 그치? 네. 수능 보기 전에 몇 번 시험 봐요? 두 번 시험 봐. 왜? 올해 애들은 똑똑하지 멍청하지를 보려고. 그래서 난이도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는 거야. 6월하고 9월하고. 괜히 보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네들의 자료가 없잖아. 갑자기 어렵게 내봐. 욕 처먹어요. 엄청나게. 아, 니네가 풀어봐. 당연히 잘 풀겠지. 저기 있으니까. 어쨌든 욕 얻어먹는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6월에 내보고 또 9월에 내보고. 그래서 아 대충 얘네들 수준이 아 이렇구나.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최종 수능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6월하고 9월하고 살짝 어떻게 하는 거야? 프리뷰, 맛보기. 이렇게 낼 거야? 이렇게 낼 거야? 그래서 9월에 1점 찍으면 쉽게 나와요? 뭐 네가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니네 학년 애들을 설득을 해서 야 우리 모두 다 이거 찍자. 어 시험 한번 볼 때마다 한 1억 2천 정도 듭니다. 어 근데 뭐 한번 해봐. 집합치라. 어쨌든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평가원 시험이 가장 어떤 문제로서는 가장 완성도가 높아.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실제로 평가원 문제들에서 거의 숫자 바꿔서 문제를 많이 낸다고. 왜? 자기는 못 만드니까. 아, 그 농담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 굉장히 뭐 우수한 그런 교수님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 문제, 알겠지? 네. 참고하시고 한번 봅시다.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가 여기에는 이렇게 지수 함수가 있고, 얘는 뭐가 있어?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두 개가 이렇게 짱짜란이 나오면 얘는 우리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일단은 뭐라고 보면 돼? 그렇지, 역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역함수 체크 빨리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당연히. 어떻게 체크하냐? 자 일단은 당연히 이거 체크해야 되겠지. 미식 같은지. 네. 그 다음에 x 빼기 1 더하기 2. x 빼기 1 더하기 2. 그래 안 그래? 네. x 빼기 1 더하기 2. 바로 뭐가 됩니까? 확인됐어. 근데 확인 안 해도 어쨌든 역함수야. 일반적으로는 알겠지? 네. 자, 그럼 역함수고. 자, 기억번 보니까 뭐 이렇게 구하래. 기억번 이런 게 여러분이 어렵게 읽혀지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거야. 사실 기억번은 단순 계산 문제야. 왜? 지금 여기 fx의 미지수 있니 없니? 없잖아, 미지수. 네. gx의 미지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얘네들 대놓고 그냥 이거는 뭐야? 네. 어디다가 대입하라는 거야? F 인버스 5잖아. 그래 안 그래? 네. F 인버스 5는 G5 아니야? G5. 네. 그렇죠? 네.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G5 또 있네. 그러니까 니네들 뭐 하는 거야? 약 올리는 거야. 사실 얘하고 얘는 뭐야? 똑같은 애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5 넣어봐. 얼마가 돼? 4니까 2 더하기 2지? 네.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4. 너 4, 5, 20. 끝. 이렇게 되겠지. 알겠어요? 네. 자, 두 번째. 그래서 기억권 같은 건 사실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 항상 기억은 이제 난이도 하. 이제 니은이 이제 뭐 중, 중상 이런 식으로. 그러면 디귿번이 가장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자, 니은은 뭐냐면 대칭이다. 너무 쉬운데? 그치? 우리는 이거 두 개 뭐인 거 확인했으니까. 역함수 확인했잖아. 역함수는 바로 y 꼴 x 대칭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뭐야 개꿀이네. 디귿번 fs와 gx는 만나지 뭐 한다고? 만난다. 자 만나지 않는다 그랬지? 네. 그럼 잘 봐봐. 미시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만나 안 만나? 네? 만나. 미시 2잖아. 네. 미시면 만나 안 만나? 만나요. 만나요. 만나요? 네. 만나요? 네. 만나잖아요. 아닌가? 자, 지수하고 로그하고 만나려면, 네. 미시 얼마일 때만 만난다고, 우리는? 루트 2. 네. 아, 루트 2일 때만 만나는데 2도 만난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이거지, 너는. 그렇게 보고, 디귿번을, 그러면은 2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틀려요. 와.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루트 2에서는 만난다라고 한 거는 평행 이동이 없는 상태잖아. 아. 기본 상태일 때. 천재적이다. 얘하고 얘가 만난다고. 네. 평행 이동이 뭐할 때? 없을 때.
없을 때. 근데 자기 평행이동을 하면 생각을 해봐, 얘들아. 원래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던 애인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이만큼 가, 그럼 얘는 이만큼 올 거 아니야. 아, 역함수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겠다, 야. 쏘리. 이렇게, Y과 X 대칭이니까. 그렇지? 네. 그럼 원래 E에서는 맞나, 안 맞나? 안 맞나는 거야. 네. 근데 평행이동을 하면 얘가 이렇게 가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 나 이렇게 갈래? 어? 나 이렇게 올라갈래? 그러면서 만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뭐 해봐야 돼? 체크해봐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자, 꼭 정확히 정리합시다. 만난다는 거는 루트 2에서 만나는데, 루트 2에서 만나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라고 얘들아? 그렇지. 평행이동이 안 한 그냥 기본 제자리 상태일 때 만나는 거야. 그런데 미시 2든 3이든 4든 5든 100이든 간에 만날 수도 있어. 뭘 하면? 평행이동 하면. 알겠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체크하느냐? 이것도 답지에서는 뭐라고만 써놨는데, 쌤이 그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또 못 알아먹어서, 쌤은 그냥 이런 것만 계속 이제 뭐 하냐? 아침에 일찍 와가. 자, 얘하고 얘하고 만난다는 거는 결국에 우리는 누구를 체크하면 되냐면은, 얘하고 얘는 너희들 보면은, 자, 2에 x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이제 이따구로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지수하고 얘들아, 로그는 우리가 다항함수처럼 계산을 할 수가 없어. 얘는. 알겠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해야 돼? 그냥 적절한 x값을 집어넣어가지고 뭐 해야 돼? 판단해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자,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거나 얘하고 누구하고 만나는 거나 얘하고 만나는 건 어때요? 똑같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럼 여기다가 적절하게 x에다가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막 해서 체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설지는 보통 이렇게 나와. 이렇게 놓고 이제 x값이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이제 뭐 하여튼 답 나올 때까지 넣어봐 이렇게 하는데 좀 뭔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쌤이 이제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어. 알겠지? 네. 여기 있던 이 지수 함수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니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니? 만나겠지. 네. 무조건. 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있던 친구도 역함수니까. 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접하든지 또는 이렇게 침범하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 접한다, 침범한다, 넘어간다.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자, 접한다는 건 금방 생각할 수가 있어. 접하려면은 x값과 y값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어떤 이무에 x를 넣어봤더니 얘도 뭐 해야 돼?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2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x 해놓고 여기다가 뭐 하는 거야? 1, 2, 3을 넣어보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럴 때 이제 같아지는. 근데 같아지는 값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같아지는 값이 뭐 할 수도 있겠어? 없을 수도 있겠지. 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접하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넘어간다라는 걸 한번 해석해보자. 우리가 이걸 해서. 넘어간다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있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 니네가. 네. 여기 있는 점은 뭐냐면, 얘들아, x값하고, 잘 들어봐. 네.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잘 써먹을 수 있는 거야. x값하고, y값을 따져봤더니, 네. 누가 더 커? x값. x값이 큰 거야. 네. 맞아? 네. 그니까, 자, 이제 보세요. 이 동네, 이 아랫동네는 x값이 누구보다 큰 거야? y값. y값보다 큰 동네야, 이쪽은. 이 동네는 x하고 y하고 뭐 한 거고? 같은 거고. 여기 있는 점들은 x하고 y 있을 때 y가 x보다 뭐 하는 거야? 큰 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다가 1, 2, 3, 뭐 한 3, 4개 정도를 넣으면서 뭐를 보는 거야?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같아지면 걔는 당연히 접하는 거고. x 값을 넣었을 때 y 값이 만약에 뭐 하면 x 값보다
2를 넣었는데 2보다 작은 값이 나와. 그러면 얘는 침범한 거라고. 이해돼? 여기는 전 무슨 점이냐고. X가 Y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었는데 Y를 계산해보니까 2분의 3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지수함수가 뭐 한 거야? 동네 침범한 거야, 이렇게. 침범했으니까 당연히 얘는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선생님 말은 이 말이라고. 알아듣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얘 지우고, 그렇지. 이렇게 놓고, 여기 X에다가 뭐 해볼 거야? 자, 1 넣어보고, 그 다음에 2 넣어보고, 뭐 3 넣어보고, 한, 이 정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누가 더 커야 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얘는 뭐 한 거라고 얘들아? 침범한 거야. 침범한 거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만나는 거야, 그게. 이해됐어? 네. 자, 1 넣어볼게. 1 넣으면 얼마니? 1 넣으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네. 2분의 1 더하기가 뭐야, 얘는? 2분의 3. 아직은 안 넘었어, 그치? 네. 자, 2 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1. 2가 되네. 이렇게 되면은 그 되는 거지, 그치? 네. 됐지? 네. 그니까 이미 얘는 사실 접해, 그치? 3 넣어봐. 3 넣으면 뭐가 되겠어? 3. 3이지. 얘도 뭐 하는 거야? 맞나요. 맞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접하는 케이스가 되게끔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접하는 거를 가지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닌 거거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어쨌든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만약에 뭐 한다면,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완벽하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뭐 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지수함수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수함수가 이쪽 영역에 만약에 뭐 한다면, 넘어온다면 접하는 거다. 만나는 거다. 알겠지? 이쪽 영역에 넘어간다라는 거는 뭐냐면, X가 Y값보다 크거나 뭐하다? 같다. 이거를 의미한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2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도 만나? 3에서도 만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 아니 참이 아니죠.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기역, 니은 해가지고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네. 됐죠? 자, 9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 이런 말이네요. 뭐, 이거 뭐 대충 알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자, gx가 뭐니? gx가 2x, fx가 로그 2x. 그쵸? 자, fx하고 gx는 여기 딱 보더라도 무슨 관계입니까? 역함수 관계지, 그치?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타고 올라가서 뭐 abc 구하했던 것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도형을 이렇게 해서 그 도형을 만족하는 뭐 넓이 구한다든지 길이 구한다든지 뭐 그런 문제야. 알겠지?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 친구, 이 친구가 딱 지금 뭐 하고 있어? 대기 타고 있잖아. 그리고 대기 타고 있고 x값이 얼마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1. 그럼 당연히 a는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지. 왜? 여기는 지수함수에다가 1 대입한 거냐. 이 직이 지수함수니까. 그래서 좌표로 하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야. 맞는 키야. 뭐든지 집어넣으면 미지수 하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해결해버리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래서 얘가 1,2야. 그러면 이 친구가 1, 뭐라고요? 2라고. 그럼 우리는 A를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왜? D하고 A는 무슨 관계? Y 골 X 대칭 관계. 왜? 두 개가 뭐니까? 역함수니까. 그리고 걔를 뭘로 만나?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 그치? 알아듣겠니? 그러니까는 A는 바로 뭐가 되겠어? 2,1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뭐가 되어있냐면은 똥똥똥 하고 되어있잖아. 똥똥똥. 네. 이 똥똥똥이 뭘 말하는 거야? 같다 그 말이 되겠지. 네. 그러면 이거에 뭐가? Y값은 나는 2가 되네. 그런 얘기잖아. 네. 그럼 Y값이 2가 되려면 X값은 뭐가 되면 됩니까?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B의 좌표도 우리가 이렇게 뭐 했습니까? 구했어요. 오케이? 네. 그러면 마지막 시좌표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요. 뭡니까? 2,4. 이렇게 구하면은 우리는 A, B, C, D의 모든 좌표를 뭐 했어? 구했어. 그치? 네. 그러면 선생님이 사실은 이 좌표만 알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법은 설명했었지?
했잖아. 왜 그래 또. 모르는 친구가 나영이 알지? 그러면 네가 얘 알려주고 서 알지? 아, 좌표 세 개 있으면은 옮겨가지고 0,0으로 만들어가지고 바깥에 거 앞에 거 곱해서 2분의 1 하는 거 몰라? 잘 모르겠어? 네.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그러면. 자, 봐봐. 삼각형 이렇게 있잖아, 얘들아. 알겠지? 네. 그러면 얘를 x1, y1, 얘를 x2, y2, 얘를 x3, y3라고 할게. 알겠지? 네. 그러면 이 넓이를 내가 구하겠다는 얘기야. 이 세 개는 삼각형의 그냥 좌표야. 꼭지면 좌표. 그러면 셋 중에서 편한 거 하나를 어떻게 하겠다? 0,0으로 옮기겠다는 얘기야. 알겠어? 편의사 선생님 얘를 갖다가 1,2라고 할게요. 얘를 갖다가 3,3이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2,5라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이렇게 새 좌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알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새 좌표 중에 하나를 0,0으로 만들라고. 0,0으로 만들어. 그러면은 뭐 얘를 만들자. 얘가 0,0이 됐다고 해볼게. 알겠어? 네. 얘는 뭘로 바뀌겠어? 얘는 1 빼고 2 빼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1 빼고 2 빼니까 뭐가 되겠어? 2, 1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얘를 갖다 0,0으로 만든다는 거는 얘를 이 꼭지점이 0,0 원점으로 오게끔 다 같이 옮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여기서 삼각형 이 넓이 구하든 이렇게 넓이 구하든 이 넓이가 달라요? 그 얘기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 빼니까 1, 2 빼니까 뭐가 되겠어? 3. 이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네. 그러고 나면 넓이라는 거는 뭐냐? 2분의 1 하시고 절대값 이렇게 쓰고 바깥에 거 곱하고 안에 거 곱하고. 알겠어? 그러면 바깥에 거 곱해서 안에 거 곱을 빼자. 바깥에 거 곱하면 얼마니? 6. 안에 거 곱하면 얼마야? 네. 이게 답이라고 그냥.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왜 그런지는 선생님이 관련 자료 올려줄게. 이게 답이야. 이게 이거 고1 때 다 했어. 우리 한참 막 써먹었어 고1 때. 그쵸?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한다고. 무조건 이제 좌표가 있어. 세 점 있으면 하나 무조건 0,0으로 옮기고. 알겠어? 두 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S라는 거는 2분의 1 하시고 자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것끼리 이렇게 곱한 거, 안에 거끼리 곱한 거, 알겠니? 네. 빼주라고. 물론, 안에 거 곱한 거에서 바깥에 거 곱한 거를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서야 알아야 돼. 했으면 알아야 돼. 네. 자, 아니야, 진짜야, 알아야 돼. 한 거는 알아야지. 그래야 자꾸 새로운 게 들어오면서 합쳐지면서 내 실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복습이 중요해. 내 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해. 그게 없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진짜로. 절대 성적 안 올라가. 알겠어? 네. 내가 들었던 거는 익혀서 잘 지켜. 빠져나가지 못하게. 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뭐 이렇게 끊든지 해가지고 뭐 삼각형 두 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해서 뭐 구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자르면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이 뭐 하는 거야? 편하게 구해질 수가 있겠지. 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1번 삼각형 자 S1이라고 할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가 돼? 얘가 1이고 얘가 지금 4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3이 되겠죠? 네. 3 곱하기 높이는 뭐가 되니? 여기 3대 여기 2잖아. 그쵸? 네. 그럼 뭐가 돼? 2가 되겠지? 네. 자 S2는 2분의 1 곱하기 얘가 3이죠? 네. 높이는 뭐가 돼? 2인데 얘가 1이잖아.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얘는 2분의 얼마? 6. 얘는 2분의 얼마? 3. 2분의 얼마? 9. 이렇게 하면 끝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 친구하고 그 역함수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로그함수 그래프고 얘는 역함수다 라고 했네. 그쵸? 네. 자 얘가 1이면 당연히 얘도 뭐가 되겠어? 0,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다. 그치?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5라는 이러한 조건을 줬어. 조건. 얘들아 우리는 이러한 조건을 만나면 이 조건 가지고 내가 뭐 해야 돼? 미지수 하나 해결해야 된다고. 뭐 해결해야 된다고? 미지수 하나 해결해야 돼요. 알겠어? 네. 상수 AB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 AB를 구하는 거니까 미지수가 몇 개니? 두 개야.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 B.
그러면 난 조건이 몇 개 필요해? 두 개. 조건 두 개 다 줬죠, 여기서? 네. 어떻게 줬습니까? 줬다면서, 빨리 얘기해. 첫 번째, 자, 두 번째, 조건 두 개 줬어. 뭐라고 줬어? 역함수란 조건 가지고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 거야? 그럼 얘기해봐, 빨리. 이거, fx를 하고. 우리 자신감을. 아니, 그건 아니고, 얘들아. 여기 0,1이 어디를 지나가니? 이 직선 지나가니? 네. 이 점을 이 직선 지나가? 네. 아, 그럼 이거 준 거 아니야? 0,1. 뭐 하라고? 대입하라고. 아니, 이렇게 주워 먹으라고 준 거를 안 먹으면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야.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가. 근데 내가 그 점을 알아. 그럼 그건 당연히 내 거지. 엄청나게 좋은 거야, 그건. 그건 로또 복권이야. 아, 바로 대입하면 미지수 하나 해결되잖아. 네. 물론 미지수가 두 개면 어쨌든 A, B에 관한 식 하나가 만들어지잖아. 네. 그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고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못 느끼니까 뭐 하는 거야? 식을 못 세우고 어떻게 풀지를 모르는 거야. 그거 기억하자. 머리야, 기억하자. 뭐라고? 기억하자. 좌표가 내 눈에 있어. 그러면 그 좌표는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대입하는 거라고. 알겠니? 자, 두 번째, 어떤 조건 줬어요? 아까, 그치, 삼각형의 뭐가? 넓이가. 넓이가 뭐라고? 2분의 5. 자,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거야. 왜? 내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뭐 하면 끝나? 넣어보자. 아, 너무 끝나, 그냥. 넣어보자, 한번. 뭐 어떻게 됩니까? 얘를 가지고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y는 1이니까 1은. 그래, 안 그래? 네. x에 0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 로그 2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조건인데 별로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뭔가. 아, 어쨌든 뭐 하여튼 됐잖아, 이렇게. 그쵸. 식 하나 만들어졌잖아, 그치? 네. 그럼 문제가 이제 뭐냐면, 이 친구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게 실력이야. 그럼 이거를, 나는 어떻게 뭘로 만들 거냐? 식으로 만들 거냐? 이게 포인트라고. 식으로 만들 거냐? 알겠니? 네. 그러면 봅시다. 자, 지금 이 넓이가 2분의 5라 그랬지? 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니가 구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좌표 알아 몰라? 알아요. 알아. 1,0. 이 좌표 알아 몰라? 알아요. 얼마? 0,1. 그럼 이 좌표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네. 그런데 이 좌표를 내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A, A, A. A,N, A잖아! 아, 그래요? 뭐라고? 아, 말렸다. 아니, 뭐라고 표현할 거야? AB는 쓰면 안 되지. AB는 쓰면 안 되지? 네. 뭐라고 쓸 거야, 여기다가? 알파. 그럼 뭐 알파 쓰든지, 뭐 K, K 쓰면 쓸 수 있겠지? 네. 잘 들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워야 된다고. 네.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얘를 갖다 선생님이 그러면 K,K라고 놓을게.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얘들아? 2분의 5. 우리 아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지? 네. 얘들아, 그 공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식은 뭐야? 공식. 공.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 식이라고. 공식. 진짜요? 진짜지, 그러면. 그래. 그럼 그게 뭔 소리냐면, 공식이 얘들아, 이퀄이 들어가지 않은 공식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 공식은 이퀄이 들어간다고. 이퀄이 들어간다는 거는 뭐야? 모두가 알고 있는,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식이란 뜻이거든. 그러면 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야? 하나의 미지수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어쨌든 0,1이 있고 1, 뭐가 있다고? 0. 그 다음에 K, 뭐가 있다고? K. 참고적으로 K는 0보다 뭐합니까? 커요. 크겠죠? 네. 정확히 말하면 1보다도 크겠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선생님 어떻게 하라 그랬어? 셋 중에 하나 뭐 만들라고? 0,0. 써먹어봐야지 이제. 네. 써먹어라 이득더라. 자, 그 얘는 뭐가 되겠어? 1, 1 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됩니까?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K, K 빼기 1.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자 S는 2분의 1 오케이? 네. 절대값 씌우고 네. 바깥에 거 곱하면 얼마니? K-1. 이렇게 되겠지? 네. 안쪽 거 곱하면 얼마니? K-1. 부 바꿔지 빼기니까 네. 돼요? 네. 진짜 돼요? 네. 그럼 네가 얼마라고? 2분의 뭐라고? 5.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너 약분하니까 뭐가 되겠어? 5. 5가 되겠네. 그렇지? 네. 2k 마이너스 1이 뭐라고? 5. k는 얼마? 4. 나왔다 이렇게. 3. 알면 이렇게 써먹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넓이가 나왔어. 그럼 너네는 뭔 생각을 해? 아 내가 그러면 넓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지. 그 확인하는 게 뭐야? 세 좌표를 내가 알고 있냐 그 얘기야. 근데 세 좌표 중에서 내가 미지수 몇 개만 써야 돼? 한 개만 써야 돼. 왜? 미지수가 두 개가 돼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 왜? 식이 몇 개밖에 없으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식 하나에 미지수가 하나 있으면 반드시 모아준다고 그 미지수를 해결해준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하나하나 보이면서 식이 세워지고 식이 세워져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이 되어지겠지. 알겠니? 어.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니한테 풀라고 했잖아, 그치? 네. 어, 근데 이거를, 자, 이 공식을 잘 몰라. 근데 여러분은 알겠지만 잘 몰라. 근데 모를 수도 있잖아, 또. 네. 까먹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되냐, 잘 봐. 여기 보시면, 얘를,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얘들아,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뭔가 이런 삼각형 이렇게 삐딱하게 있어. 삐딱하게. 네. 알겠니? 네. 이런 삐딱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가둬서 구하는 거야. 가둬서. 뭐에서? 가둬. 응. 가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둬. 이렇게. 뭘 만들어? 직각삼각형 이렇게. 알겠니? 네. 직각삼각 반대가 당연히 이 길이는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좌표를 가지고. 어? 네. 이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좌표 가지고. 왜 여기 y값하고 여기 y값 가지고 구할 수 있잖아. 네.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 넓이 다 구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그러면 빼면은 얘가 나오겠네. 이게 기본 아이디어야. 네. 근데 훨씬 계산도 많고 복잡하긴 하지.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방금 말한 무조건 삼각형의 넓이는 선생님이 말한 그게 무조건 떠올라야 된다고. 떠올라야 된다고 배웠으면 떠올라야 돼. 알았어? 네. 어. 자 그래서 얘는 굳이 풀자면 이렇게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 가두는 거야. 가두는 거야. 알겠어? 가둬서 여기 있는 1번, 여기 있는 2번, 여기 있는 몇 번. 3번을 빼면 이 넓이가 뭐란 얘기야? 아, 나 2분의 5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니? 안 됐니? 그러면 여기 넓이는 얼마야? 일단은 이만큼의 넓이에서 1, 2, 3 빼야 되겠지? 그럼 이만큼 넓이는 얼마야? K? 제곱 빼기. 오케이? 자, 누구 빼는 거야? 1번 빼자. 그쵸? 그쵸? 1번. 1번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됐습니까? 네. 이 길이는 뭐야? K 빼기 1. 뭐라고? K-1. 곱하기. 이 길이는 뭐야? K. K. 이게 1번이라고 해? 네. 이게 1번이면 딱 봐도 뭐야? 합동. 뭐라고? 합동. 그럼 1번 더하기 2번 곱하기 뭐 해주면 돼? 2. 그러니까 없애주면 되네, 이렇게. 오.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번하고 2번의 넓이라고. 알겠어? 네. 두 개 곱하니까 얼마야? K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됐니? 네. 그 다음에 누구 빼야 돼? 얘 빼야 되겠지? 네. 얘는 당연히 얼마야? 1, 1이니까 더하기 2분의 1 빼야 되겠지. 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이게 얼마라고? 2분의 5. 2분의 5라고. 됐지? 네. K, 마 K, 풀 K 이렇게 되겠지? 네. 되니? 네. 오케이. 그럼 넘어가니까 뭐야? 없어지겠네. 그쵸? 네. 그러면 뭐야? K는? 2. 에? 실수했네. 뭐 실수했냐면 마이너스가 있잖아.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가 돼? 이렇게 돼야 되겠지? 네. 그래서 k가 뭐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일반적인 풀이. 근데 선생님이 아까 한 풀이가 훨씬 더 뭐해? 빠르고 편하다고. 무조건 그게 하라고. 삼각형 나오면. 알겠지? 네. 자 그렇게 나오면 결론적으로 얘가 3, 뭐라는 얘기야? 3이란 얘기지. 됐어? 그럼 3,3을 여기다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입할 수가 있겠죠? 대입해보면 3이라는 친구는 로그 2에
3-a 더하기 b 이렇게 되네. 그러면 1은 로그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거 계산해야 되겠지? 네. 이거 계산할 줄 알아 몰라? 모르지? 로그 계산 연습해라. 이거 어떻게 하는지 딱딱 바로 눈에 보여야 돼. 근데 오씨 뭐지? 이러면은 이거 안 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들아 항상 미지수가 두 개가 있잖아. 미지수 두 개에 있는 이런 식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웠어? 연립 방정식 배웠어. 연립 방정식 여러분들이 연립 방정식 해결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가감법이 있었고 하나는 뭐가 있었어? 수치대입법은 고1대하고 비슷했어. 대입법이 있어. 일단은 뭐가 편해? 가감법이 편해.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은 중2 때 뭘로 했어? 가감법으로 했다고. 대입법으로 해도 되는데 가감법이 직관상 뭐 하니까 편해. 왜? 왜 편하냐? 가감법이 뭐야? 가, 감. 더하거나 뺀다는 얘기지. 왜? 목적이 뭐야? 미지수 하나를 없애주려고. 미지수 하나를 죽이면 미지수 하나이면 서식 하나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의 미지수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가감법을 쓰는 거야. 가감법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돼야 돼? 대입법을 써야 돼. 중2 때는 다항식 두 개이기 때문에 가감법을 쓰든 대입법을 쓰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제 고등계에 오면 우리가 이제 다루는 거는 다항식만 다루는 게 아니라 지수식도 다루고 로그식도 다루고 더 나아가서 삼각식도 다루겠지 이제. 그러면 이제는 다항식처럼 그렇게 뭐가 안 돼? 무조건 가감이 된다라고 보장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다고. 그런데 얘처럼 가감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는. 네. 만약에 가감이 안 되면 뭐밖에 안 돼? 대입밖에 안 되는 거야 그때는. 알아들었니? 네. 어. 그래서 이런 니가 딱 보면서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들아? 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는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뺀 게 없어지잖아 얘가. 그렇죠. 그러면 2는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에 3마 a 빼기 로그 2에 마이너스 a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당연히 빼기니까 얘는 뭘로가 되는 거니? 나눠주기. 그렇지. 나눠줘 되는 거지. 그러면 2는 로그 2에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3마 a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이 친구 넘어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 여기서 a값 구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럼 a 구하면은 집어넣어가지고 b도 바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맞아요. 계산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얘들아 내가 아무리 식을 세워도 계산이 안 되면 그거는 그림의 떡이야. 그러니까 지수로고 계산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사실은 식을 못 세워서 계산을 못 하는 경우가 많지 식 세우는데 계산 못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왜? 식 세우는 게 사실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쌤이 하나하나 문제 풀어줄 때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 내 선생님 지금 최대한 진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네. 잘 보고 공부해. 네. 자, 10번.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간다냐. 자, y 꼴 x의 대칭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거를 줬고요. 사각형이 뭘 구하랬어, 얘들아? 넓이를 구하래. 그래, 안 그래? 네.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는 이런 거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 일단 들어야 된다고? 아, 니네 둘이가 뭐구나? 역함수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A라는 점과 B라는 점은 무슨 관계? Y과 X 대칭 관계. 그런 게 다 연관 검색어야. 쫙 생각나는 거야, 그냥. 알겠니? 근데 A를 뭐라 그랬어, 여기서? 빨리 불러, 뭐라 그랬어? 2,3. 2,3이래. 그럼 B는 뭐야? 3,2. 3,2가 되겠지. 그런데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이거 초등학교 문제라고, 이제 그러면. 왜? 이게 2니까 얘가 2란 얘기 아니야. 얘가 뭐란 얘기야? 3. 2가 얼마? 윗변, 아랫변, 높이 다 나왔잖아. 네. 끝났어? 에? 알겠니? 네. 됐지? 네. 자, 223번. 여기 봐. 자, 얘는 이렇게 돼 있어. 어이쿠야. 아, 얘도 할 얘기가 많다. 잘 들어라. 자, 여기 이제 2x가 있잖아. 그치? 네. 여기 로그 2x지. 네. 둘이는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선생님이, 얘들아, 이제 특히 여기 마이너스 x잖아요. 네. 이 마이너스 x 만나면은, 잘 봐봐. 마이너스 x 플러스 만약 20이라고 해볼게. 네. 그러면, 얘가 얼마야? 만약 이거라면, 20이지, y절편이니까. 네.
얘는 얼마야? 20. 20이죠? 네. XL편이니까? 네. 얘는 얼마야? 얘도 20이야. 뭐가요? X 더하기 Y. 이 X하고 이 Y를 더한 것도 뭐라고? 20이라고. 왜? 여기 넘어가면 얼마야? X 더하기 Y는 뭐야? 20. 즉, 이 라인에 있는 어떤 좌표라도 X좌표하고 Y좌표를 더하면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20. 20이 되는 거야. 원래 스토리가 그래요. 이게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함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야. 알겠어? 자, 봐봐. 하여튼 그렇고요. 어쨌든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일단은 얘가 뭐인 거 아니? A인 거 알아. 뭐인 거 안다고? A. 얘가 뭐인 거 알아? A. A인 거 알아.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에게 뭐 A좌표, E좌표 구하래. 그치? 이 좌표 구하라고 했고 이 좌표를 P,Q라고 했고 P 더하기 Q값 구하라고 그랬지? 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제 이렇게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 발전 문제는 앞에서 줬던 이제 풀었던 익힌 문제 이런 거 수준이 다른 게 앞에서 했던 뭐 익힌 문제나 그런 문제들은 그냥 어떤 조건들이 직관적이야. 편해. 내가 딱 보고 바로 뭐 대입하거나 뭐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친구들은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뭐 삼각형 넓이 나에게 지금 뭐 했어? 좋지? 네. 삼각형 넓이 주면 얘들아 뭐 해야 된다고? 좌표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고 해? 네. 근데 이 좌표는 내가 알아 몰라? 알아. 알아요. 이 좌표는? 몰라. 미지수를 써야 돼. A,0이라면 미지수 쓸 수밖에 없지? 네. 얘는? 이 좌표는? 몰라. 그러니까는 좌표 모르면 개털이야. 네. 알아야 돼. 그런데 잘 봐봐. 얘들아 식이 있는데 식에 잘 들어. 미지수 몇 개 들어가면은? 한 개가 들어가면은 이 미지수 해결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야. x 더하기 3이 만약에 이런 건 식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 x값 구해 못 구해? 구해요. 아 이런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네. 식이 하나 있는데 미지수야. 2a 빼기 3이 7이래. 이거 구해 못 구해? 구해. 근데 얘가 b야.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니까 못 구해.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식이 하나 또 있어야 돼. 그게 연립방정식이었다고 중2 때. 네. 그러면 이런 것도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얘는 아 너무 오버해서 좀 목 아프다. 얘가 A,0이라고 됐니? 네. 그러면 내가 이 친구를 뭐 할 수 있으면 A에 관해서 뭐 할 수 있으면 나타낼 수 있으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세 좌표에서 이 세 좌표에서 내가 모르는 미지수는 몇 개인 거야? 하나인 거야. 하나인 거. 그러면은 그 미지수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라고. 왜? 어쨌든 식 세우면 되잖아. 여기 있는 거 1,1 옮기면서 살고 1씩 빼면 되잖아. X에서. 네. 그럼 그래도 어차피 A에 관한 식, 얘도 뭐에 관한 식? A에 관한 식. 그러면 미지수 A밖에 없는 거고 그 공식대로 막 대입해가지고 하면 이 친구가 얼마라고 해서 40. 40.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질문이요. 뭔 질문? OBC잖아요. 그러면 오, 삼각형 OBC의 넓이가 40이면 5, 그러네. 5니까 얘가 필요 없고 얘는 0,0이네. 그렇죠. 그럼 더개꿀이죠? 왜 더개꿀이에요? 하나 0,0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이것만 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셔서 포인트를 뭘로 잡는 거야? 아, 얘를 A,0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점을 뭐 할 수 있냐? A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고. 네. 그거 나타내라고 여기 지금 뭐가 보여, 여기. 뭐가 보여? 3대1. 3대1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감동이 와야 된다고. 아, 그렇구나. 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 뭐냐. 나 B 싫어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봐봐. 이거 하기 전에, 또 중2로 잠깐 내려가서 기초학습부터 해야지. 삼각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삼각형. 예, 직각삼각형이야. 알겠어? 네. 자, 얘가 뭐 해볼게. 4라고. 얘도 뭐라고 해볼게? 4. 그럼 이제 얘가 반절. 반절. 이렇게. 네? 이렇게 해봤다고? 네. 알겠어? 네. 딱 잘라봤어.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뭘까요? 다른. 진짜예요? 네. 네. 그러면은 잘 대답해보세요.
얘가 1이면 얘는 뭡니까? 3. 3이겠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은 몇 대 몇? 1대 3이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이 길이가 만약에 얼마인지를 모르면 얘를 K라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3K. 3K가 되겠죠?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맞아요? 네. 뭘 맞아 임마. 아니에요. 4K, 4K. 4K이지. 아 그러네요. 아 얘하고 얘하고 닮음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자 이번에는 여기를 K라고 하면 이만큼이 뭐가 돼? 이만큼이. 이만큼이 4K가 되겠지? 네. 1대 얘는 3이지만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1대 뭐니? 4잖아. 그래 안 그래? 네. 1대 4니까 얘가 1대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겠지? 네. 그럼 1대 4면 얘가 K면 얘는 3K가 되겠지? 네. 아, 네. 여기는 돼? 안 돼? 돼요. 여기까지 되죠? 네. 자, 오케이. 잘한다, 니네. 금방 하겠는데? 자. 뽕 친다가 뭐야, 선생님한테? 네? 어. 아니, 좀 친다니까. 아, 좀 친다? 어. 네. 자, 얘가 몇 대 몇이라고, 얘들아? 네. 어. 아, 선생님, 뻥 친다, 이렇게 들었어. 아, 너무 친다. 자, 3대, 3대 1이지? 네. 잘 들어. 뭐가 3대 1이야? A, B 대 BC가 3대 1이야. 오, 네. 자. 얘가 뭐라고, 얘가? 3. 얘가 3K라고. 네. 네. 그러면 여기가 뭐라고? K. K라고. 그러면 얘도 K가 됩니까? 네. 왜? 역함수니까. 역함수니까. 대칭 관계니까.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 보기 좋게 선생님이 얘를 뭘로 한번 그려볼 거냐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으로. 직각이등면 이렇게.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이만큼이 뭐라고요? K. K. 그치? 네. 이만큼이 뭐가 되겠어? 3K. 그러니까 얘가 4K가 되겠지? 네. 네. 얘가 5K이니까.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 선생님이. 네. 얘는 필요 없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볼게 이렇게. 네. 그러면 5K가 이게 지금 5K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치? 네. 그러면 이게 지금 5분의 여기는 뭐가 되겠어? 1.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 나는 이 B라는 거에 뭐를 내가 알고 싶은 거니 얘들아? 좌표. 좌표 알고 싶은 거지? 네. 그러면 볼게. 얘가 K면, 얘가 K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 같잖아.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이만큼이 지금 A죠? 네. 이만큼이 A죠? 네. 그러면 이만큼은 뭘까요? A의 5분의 1이 되겠지. 자, 이만큼이 K면, 선생님, 얘 할게. L이라고 할게, L. 네. 얘가 뭐가 되죠? 3L, 그쵸? 얘가 뭐가 되죠? 아~ L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OL이 OL 뭐라고? 이게 A라고.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L은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1 A가 되겠지. 네. 그럼 얘는 4L 오케이? 네. 4L 그래 안 그래? 네. 4L 그럼 4L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4 A 콤마 이렇게 되겠지. 네. 되니? 되는데. 네. 그런데 자 어차피 얘하고 얘는 뭐냐면은 직각 이등변이야 그치? 네. 그러면은 얘는 한 칸 얘는 지금 네 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5분의 4 A 대 5분의 뭐가 되겠어? 1. 1A 이렇게 되겠지. 네. 얘는 한 칸이니까 한 칸. 네. 얘는 네 칸 한 칸 되겠어? 네. 이런 것도 이제 조금만 훈련하면 바로 직관적으로 보인다고. 와. 이런 게 아. 보인다니까. 보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잘 봐봐. 그러면 이제 얘가 어쨌든 간에 이제 A에 관한 거 나왔고, 얘도 뭐 A에 관한 거고, 얘는 뭐 0,0이니까, 그런 쪽으로,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넓이라는 거는 뭐냐면, 2분의 1 절대값 하시고요. 자, 이 친구가 5분의 4 A, 5분의 1 A고, 하나는 뭐야? A,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은, 이렇게 곱한 거는 빵이네. 빵이야. 빵, 빵.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이렇게 곱한 거만 그냥 답이 되겠지. 네. 어차피 뭐 절대값이니까 빼기 의미 없잖아. 그쵸? 네. 그럼 뭐가 됩니까? 5분의 1.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네. 네가 얼마란 얘기야? 40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네. 얼마가 됩니까? 80.
5분의 1 넘어가면 5, 4, 20이니까 2배, 아니 네? 4배, 5, 8에 40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A제곱이 뭐가 된다는 얘기니? 4배.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2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 오, 이게 뭐야? 알겠니? 네. 결론적으로 얘가 20이라고. 근데 우리는 뭐 구해야 돼? K좌표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K좌표는 E좌표나 E좌표나 결국에는 똑같은 거 아니 모르니? 근데 봐봐. K좌표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어. K좌표는 자 A가 얼마라고 얘들아? 20. A가 얼마라고? 20. 그럼 K좌표도 얼마야? 20. 20이라고. 엥? 아까 얘기했잖아. 네. 여기를 X1, Y1이라고 하면 네. 여기다가 대입하면 X1 더하기 Y1은 뭐냐고 A잖아. A. 네.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은 선생님이 얘하고 똑같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네. A29 해놓고 또 여기서 이거 구하려고 헛짓거리 하는 놈들이 많다고. 그냥 A 구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답이 되는 이런 문제야. 그래서 A는 20 이렇게 푸는 거야, 문제를. 자, 이게 K이고 얘가 2K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했지? 네.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는 몇 대 몇? 1대2. 1대2 넓이는. 네. 그쵸? 네.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에 그냥 길이비가 무슨 비가 되는 거야? 넓이비가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되냐, 안 되니? 돼요. 여기까지 돼요? 네. 자, 이 문제 끝났어, 이제. 봅시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었어. 오케이? 네. 이렇게 그었어. 오케이? 네. 얘가 몇 대 몇이라고? 1 대? 3 대? 1. 얘가 얼마라고? 40. 얘가 얼마야? 1원. 120. 얘가 얼마야? 40. 이렇게 되겠죠? 네.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a 제곱은 뭐가 된다고? 200 이렇게 되겠지. 맞잖아. 네. 아, 세 개 합치면 200이잖아. 네. 그럼 a 제곱이 얼마야? 3. a는 얼마야? 20. 왜? 끝. 아, 진짜 이렇게. 자, 얘는 이렇게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네. 이렇게 삐딱하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언제부터 많이 배웠냐면 중3 때부터 계속 만났어. 네. 왜? 중3 때 뭐를 배워? 2차 함수를 배워. 그러면서 2차 함수가 조금 뭐 모양을 이렇게 평행이도 오래.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넓이가 나와. 네. 그 넓이를 구하라고 나와. 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곡선 모양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곡선 모양의 넓이는 적분을 배워야 구할 수가 있어. 오. 그거는 2학년 2학기 때 가능합니다. 좀만 기다리시고. 그래서 결론은 왜? 지금은 곡선 모양의 넓이가 나오면 다 어떻게 구하는 거야? 그렇지. 직선 모양으로 뭐 하는 거야? 만드는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도 숨은 게 있어. 숨은 게. 숨어 있는 게. 자, 그 숨은 것부터 한번 찾아보자. 뭐가 숨었지? 뭐가 숨었냐면 얘들아, 얘를 니네가 알다시피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너를 일로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지. 그러면 너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잘라서 붙일 수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1번 함수하고 여기 있는 2번 함수, 자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 이 함수에 뭐가 똑같다는 거야? 모양이요. 모양이 똑같아. 모양. 왜 그러냐면 모양이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나는 이렇게 가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 그러면 이렇게 자른다 하더라도 잘라봐. 잘라봐. 당연히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니네가 만나는 이런 모든 함수들은 일단은 뭐가 똑같아야 돼? 모양.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체크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을 우리가 알고 가자는 얘기야. 네. 숨은 게 뭐냐면은 일단 뭐가 똑같아. 모양이. 모양. 알겠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모양을 담당하는 애가 누굽니까? 밑이니까 밑이 당연히 뭐 한 거야? 같아요. 똑같은 거야. 알겠지? 네. 자, 그게 체크가 딱 됐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여기 있는 이게 밑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밑변은 잘 들어. 밑변은 x축으로 평행이동. 오. 뭐라고? x축으로. 어. 무조건 이거야. 왜? 자,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이거는 뭐야?
여기 있는 X값, 여기는 X값. 여기서 얘를 모아야 돼? 빼는 거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있던 좌표가 이쪽으로 모아한 거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그럼 당연히 이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X축으로 평행이동. 그러니까 여기 딱 보니까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네? 평행이동 얼마 했어요? 2요, 2요. 오케이, 2. 오, 개꿀이네. 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높이는? 높이. 함수값. 함수값. 왜? 높이는 누구 값이기 때문에? Y 값을 가지고 내가 구할 거기 때문에. 네. 자, 주어진 함수값 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얼마니? 1, 그치? 네. 그러면 이만큼 지금 이동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돼? 2. 네. 얼마라고요? 2. 당연한 거지. 네. 왜? 이만큼 이동했잖아, 이렇게. 그치? 네. 그러면은 함수값이니까, 아, 너를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얼마큼의 길이가 나와? 이만큼의 길이가 나오겠지. 이게 y값이니까. 네. 되니? 네. 이 집은 어떤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4 이렇게 되는 거지. 헐. 그럼 높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4에서 4 하면 안 되지. 또 바보같이. 3. 여기까지죠? 네. 얼마? 3. 2, 3은? 6. 6. 끝. 오, 미친. 아. 왜 그래? 왜? 아니야. 해주세요. 쉽지? 항상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항상 그래. 평행이동, 그러니까 X축으로의 평행이동이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X축의 평행이동이 밑변. Y축으로의 평행이동이, 아니, Y축의 평행이동이 높이야, 원래는. 근데 얘는 Y축으로 평행이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Y축은 안 움직였다는 거야. 안 움직였기 때문에 높이에 대한 정보를 내가 Y축의 평행이동으로 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원래는, 자, 밑변은 X축으로 평행이동, 높이는 뭐라고 얘들아? Y축으로 평행이동이야, 원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Y축 평행이동 있어, 없어? 없어요. 없으니까 적절하게 여기 있는 함수값을 네가 이용을 해서 얘를 뭐하라는 얘기야?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간에 높이는 Y축으로의 평행이동 또는 뭐를 가지고 함수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네. 됐죠? 자, 여기 이제 225번은 선생님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봐봐. 자. 왜, 왜, 왜? 잘 봐봐. 잘 봐봐, 잘 봐봐. 자. 이 넓이 구하는 거냐, 그치? 네. 그럼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 넓이는 이렇게 짝에서, 이렇게 짜서, 짝에, 짝에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뭐가 됩니까? 평사 돼요, 평사. 네, 평사. 그치? 네. 평사가 되든 뭐, 직사가 되든 어쨌든 뭐, 알아서 되겠지? 어쨌든, 직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왜? 직각이라는 장단이 없으니까. 네. 평사라고 봐야 되고, 평사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 그치? 네. 그러면, 밑변은 뭐가 밑변이야? 밑에 여기서 얘도 밑변이고 여기서 얘도 밑변이고 여기서 얘도 밑변 다 밑변이야. 네. 왜 그러냐면 평행삼각형 이렇게 따 묻혀봐 얘들아 저기 이렇게. 네. 그러면 아니 이 길이나 이 길이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요. 아,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길을 아시든 여기서까지 길을 아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하면 돼요?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오. 알겠지? 그러니까 밑변은 그래. 네. 높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게 높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높이는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주어진 조건에서. 아... 왜? 주어진 조건의 높이는 바로 구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그... 빨리 얘기해 가야지. X좌표. 뭐? X 뭐? X좌표 가지고 어떻게 구해?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저기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와, 와, 그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저기다가 Y가 0이다 대입하면 X 나오잖아. 아 여기다 0 대입하면? 네. 그럼 이게 나오냐 이 길이가? 네. 그게 높이에요. 이게 높이라고? 높이는 얘지. 높이는 얘가 높이지. 아 저 그것만 하자. 얘는 높이 아니지. 이게 밑변이고 이런 곁에 수직이 되는 얘가 높이가 돼야 되겠지. 아, 그럼 높이 어떻게 구하냐고. 여기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렇지. 빙고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고1 거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야. 제대로 한 친구다.
안 했는데도 생각을 해냈다는 거는 엄청난 능력을 내지하고 있다는 거죠. 하기만 하면 다 죽었다는 얘기지. 가인이 죽었어 이제. 긴장을 하고. 쟤 이제 공부하고 너는 여기 바로 그냥 지금 싸야 돼. 어디 가요? 어디가? 자. 얘들아 벌써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두 직선 나왔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두 직선 나오면 당연히 우리는 여기는 0,0에서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그게 바로 높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공부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으면 계속 밑바닥이 물붓기라고. 그럼 그때마다 또 배우고 계속 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이 힘들어지는 거야. 자, 어쨌든 하여튼 오늘 배운 거라도 일단은 뭐 하자? 기억하자. 오늘 배운 거라도 기억하자. 알겠지? 네.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어주면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높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제 높이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밑변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 넓이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길이는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쉽다고요. 왜? 쌤이 얘기했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잘 들어봐. 이 짜고 치는 고수도 눈치를 못 채면 못 친 놈이 바보 아니냐? 네. 맞잖아. 아니 다 패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짜고 쳐 이렇게. 그러면 그걸 모르는 놈이 바보 아니야. 맞아요. 다 약속을 하고 문제를 주는 거라고 봐봐. 뭔 소리냐면 잘 들어봐. 얘를 이렇게 잘라서 잘 들어. 잘라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가 얘를 갖다 붙이면 이게 평행사변이 된다면서요. 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그 말 뜻의 의미가 뭐냐고. 1번 곡선과 2번 곡선은 뭐라고? 모양이 같다. 똑같다고.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점이 된다라는 거는 뭐야?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X로 이만큼 움직이고 네. Y로 이만큼 움직이면 뭐가 되겠냐고 일로 갈 거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만큼 가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X축으로의 평행이동을 말하고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바로 뭘 말하는 거야? Y축으로의 Y축으로 평행이동을 이해하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왜? 이 점이 일로 가는 거거든. 알겠어? 네. 자, X가 이거였다. 이렇게 됐다. X로 얼마큼 갔어요? 이만큼 가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아, Y로 얼마큼 갔어요? 4. 4만큼 갔죠? 네. 갔죠? 네. 아니 진짜로 어렵냐고. 아니요. 안 어렵잖아 진짜. 맞아요. 아, 얘가 수직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피터 아저씨 부르면 아저씨 부르면 아저씨가 와서 알려주잖아. 네. 뭐야? 20. 루트 20이지? 네. 루트 20은 뭐야? 2루트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 길이 끝났네. 네.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에서? 점지코. 0,0에서. 여기 이거 뭐야? 네. EX 플러스 Y 마이너스 8 이퀄 0. 됐니 안 됐니? 네. 그러면 거리 D는 뭐냐? 루트 하시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5. 다 이거 기억나죠? 네. 절대값 씌운 다음에 00 집어넣으면 누구만 남아? 8. 그러면 얘가 되겠네. 그러면 넓이는 이거 곱하기 얼마라고? 2루트 5.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이렇게 구하면 끝나요. 근데 저거 굳이 저거 안 구하고 저 위에 부분 있잖아요. 어디? 그 위에 이렇게 되는 홈처럼 되는 거. 홈처럼 되는 거. 그거를 밑에다 붙이고요. 붙였어 이제. 그걸 밑에다 붙이면은 그 이쪽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선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선. 네, 그럼 그 선에서 저기 Y축까지 보조선을 쭉 그으면요. Y축까지 이렇게? 아니요. Y축 그 밑에 쪽까지 보조선 쭉 그으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요. 이렇게? 네. 그렇게 직각삼각형 되면 1대1 때 루트이잖아요. 그럼 저기가 4 되고 4 되니까 높이랑 다 일치하면 4, 4, 16 되고. 어디가 이렇게 그런다고? 네. 그럼 얘하고 뭐라고? 같잖아요. 90도니까 1대1 때. 그래, 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하고 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그러면 저기, 하면은 2, 4, 8에서 X 저기 쪽이 4가 나오잖아요.
응, 여기가 4가 나와. 4하고 여기도 4일 거니까 이게 그냥 곱하면 바로 16 나오잖아. 그런데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얘하고의 관계가 뭔데? 그러니까 쟤를 밑에다가 붙여요. 응, 이렇게? 아니요. 그냥 그 정... 제가 이러면 될까요? 어. 저 잠깐 봐. 와. 우리가 이제 넓이를 구하는데 결국에는 다 이제 얘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하다는 거야? 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가, 이 점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한다는 얘기야? 네. 간다 이 얘기라고 알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바로 X축으로의 평행 이동. 네. 이게 바로 뭐라고?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네. 그러면 얘하고 이 조건을 이용해서 2하고 4니까 얘는 구할 수 있고. 네.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는 사실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긴 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누구냐, 혜인이가 했던 것처럼 하려면 사실은 약간의 증명성이 좀 부족할 수는 있어. 어.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됐은 게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를 뭐 한다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 얘가 사니까 얘가 사구나라는 거 알았다면 더 사실은 완벽하지. 어. 훨씬 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226번. 자, 다 왔어, 이제. 자, 226번 보니까,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고요. 지수함수, 여기. 지수함수. 그 다음에, gx가 로그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두 개는 아니나 다를까? 무슨 관계니? 역함수 관계지. 됐죠? 그래서 뭐 이제 다 조건 줬으니까 자, 이 친구가 S1이래 이 넓이가 이 넓이가 뭐라고? S2 그래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은 S1 더하기 뭐라고? S2 자, 이게 이제 얼마냐? 이렇게 이제 문제 물어봤거든 됐어? 안 됐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점의 좌표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예요? 2콤마이야 얘는 당연한 거야. 네. 얘가 2고 이게 원함수와 역함수가 만났다는 거는 y equal x 위에 있으니까 항상 네. 얘는 뭐야? 3,3이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보면서 자 얘를 만약 이렇게 자르면 S1이 정확하게 반절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 안 되니? 들어요. 당연히 들죠. 왜? 대칭 관계니까. 네. 그럼 우리는 이만큼의 여러분이 뭐를 구하시면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S1 더하기 S2가 되겠지. 네. 이만큼의 넓이가. 네. S1은 반절, S2는 전체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는 이거의 몇 배? 두 배가 내가 찾는 거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이 사다리꼴만 내가 뭐하면? 구하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자, 이런 아이디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근데 그거 위로 붙이면 안 돼요? 그치, 도형에서 강하네, 혜인이가. 감사합니다. 자, 뭔 소리냐면, 네. 이게 지금 y 꼴 x 대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거 대칭인 거를 한번 대칭시켜봐, y 꼴 x에 대해서. 시키면 얘가 이렇게 오겠지. 네. 얘가. 네. 얘가 어디로 온다고? 이렇게 온다고, 이렇게. 이거 대칭하면 네. 그 다음에 얘가 어디로 옵니까? 절로 그렇죠 절로 이렇게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여기 있는 친구 S 뭐가 되는 거야? 2. 2가 되겠지 네.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한 S1 더하기 2S2라는 얘는 뭐냐면 이만큼의 넓이를 말하겠지 S2, S2, 네. S1. 네. 그러면 얘는 여기가 3, 여기가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3, 3, 9에서 누굴 빼면 돼? 답은 5. 이렇게. 네.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면 더 쉬워요. 어떻게? 그러니까 위로. 그러니까 S2를 S1 쪽으로 한 번 더 올리되 세로로 올려요. 아, 얘를 이렇게? 네. 그리고 과자 같다. 근데 이거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올릴 거야, 그니까? 네? 그냥 S, 그니까 EST2잖아요. 그럼 S2를 그냥 똑같이 한 번 더 올리는 건데요. 아, 그냥? 네, 그냥, 그니까 뭐 조건 없이 그냥 올리면
어쨌거나 길이 자체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랑 그치. 1을 곱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3만큼 올라갔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얘를 얼마큼 올린다고? 2만큼 올리겠다는 얘기지. 네. 얘가 2니까 얘를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1 곱하기 5니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쿠쿠다스다. 아주 좋아요. 자, 다음. 자, 마플 특강 봅시다. 광주고가 딱 110쪽까지 했는데. 이겨버렸다. 이겨버린 게 아니라, 걔는 내일 수업이 있어. 자, 봅시다. 이어서 수업이라고 그래. 아, 진짜로, 이렇게 들을 사람들은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듣고, 이제 다음 주 또 이제 할 때 또 듣고 이러면 되니까. 왜냐면 내일 광주고 수업이 이제 너희들 목요일 날 니네 수업이 되는 거야. 내일은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지수함수 활용 부분까지 끝낼 생각이니까 아마 못 나가더라도 128쪽 넘어설 겁니다. 일단 봅시다. 여기 좀 보면 이거는 아주 또 엄청 중요한 얘기, 엄청 중요한 얘기. 잘 들어봐. 자, 다 중요하대. 두 점 이렇게 있어. 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뭐 x 증가량, 그치? 네. y 증가. 이건 뭐 다 중딩 때 했던 거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얘는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선생님이 설명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다. 뭐냐면, 자, 점이 두 점 이렇게 있어, 알겠지? 이렇게 있는데 x1분의 y1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럼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 얘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x1,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은 이 a라는 점과 b라는 두 점을 잇는 뭐가 되는 거야? 직선의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지. 네. 그치? 그런데 그럼 얘는 그럼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이렇게 의미 없지만 얘를 이렇게 붙여주자. 알겠어? 네. 붙여주면 얘는 x1, y1이라는 점과 0,0이라는 무슨 점? 원점의 뭐가 되겠어? 기울기. 이렇게 돼버리네. 오케이? 네. 그래서 이렇게 x1, y1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우리는 바로 뭘로 해석하냐? 0,0과 x1, y1을 지나는 직선에 뭘로 해석하자고? 기울기로 해석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네. 이게 다함수면 조금 쉬운데요. 지수로그함수면 조금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어.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이것도 2007년에, 여러분 몇 년생이니? 2006년이요. 니네 한 살 때, 삐약삐약 했을 때, 두 살 때네. 삐약삐약 했을 때. 열심히 공부하는, 7월이면 저 태어나기 전이네. 자. 주식을 얘기 안 해도 돼. 자. 어린 거 되게 좋아. 굳이 안 해도 된대. 자. 여기 봅시다. 이럴 때, A, B, C가 이렇게 있다. 뭘 구하라고? 세수 A, B, C의 대수 관계랑 비교해봐라. 그 얘기를 알겠니?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어진 함수가 뭐냐면 지금 이거야, 이거. 알겠지? 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얘는 a, xa, 네. fa, fa가 뭐야? 2의 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네. a, fa,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잖아, 걔네 말고는. 네. 그럼 0,0. 이거의 뭐라고? 기울기. 이렇단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 얘는 b, fb, 그치? 네. 그거와 0,0의 뭐라고? 기울기. 얘는 뭐가 되겠어? a, fa와 b, fb의 기울기. 이렇게 보면 되겠지. 알겠어?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자, 일단은 이 친구는 뭐냐면 지금 a,2의 a라는 건 뭐냐면 이 점을 말하는 거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op, o하고 p를 지나는 이거의 기울기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어? 네. 그럼 얘를 1,
얘를 2, 3라고 해보고 얘가 바로 m 뭐란 얘기야? 1이란 얘기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q야, 5q. 뭐라고? 5하고 q. 얘를 지나는 거니까 얘로 이렇게 그거 보면은 이게 바로 뭐라고 얘들아? m2라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뭐냐면 pq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겠지. 얘가 m 뭐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대소관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기울기는 당연히 이게 양수니까 급할수록 뭐한 거야?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M3가 제일 뭐하고? 크고 M2 그 다음 뭐라고? M1.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C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누구? B 그 다음에 A 이렇게 뭐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다 뭐니? 약속이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은 그동안에 기울기를 어떻게 많이 이해했냐면 A라는 점과 B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주로 해석을 했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B-A분의 FB-FA가 기울기라고 머릿속에 딱 안착이 돼 있어. 그런데 거기서 A분의 FA, B분의 FB 이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당연히 A,FA와 0,0 B,FB하고 0,0을 있는 그 직선의 기울기로 뭐 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 내용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는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해석하지 못하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값들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직선을 그려서 여러 개 직선 중에서 누가 더 급하게 올라가느냐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를 뭐 한다? 판단하더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네. 자, 두 번째 여기 봐봐. 아, 그러면 마플 특강 2번 문제네요. 자, 오른쪽 그림은 이제 로그 함수야. 무슨 함수라고? 로그 함수. 로그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점 P하고 Q를 뭐 하겠다는 거야? 잡아주겠다는 거야. 그렇게 잡아주고 나서 자, 이걸 A라고 했어. 이만큼을 A. 얘를 A. 얘를 뭐라 그랬어? B라고 했어. 자, 이거의 대소관계를 비교해봐라. 그 얘기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이 A라는 게 A,FA와 0,0의 직선을 잇는 기울기라는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왜? 얘는 뭐야? A분의 뭐야? 로그 2A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지금 복잡할 것도 없어. 여기가 만약에 막 더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면 여기가 더 이렇게 되면서 내 눈을 뭐 하는 거야? 더 흐리겠지. 그러면 더 안 보인다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니까? 이게 FA니까. 맞니? 안 맞니? 맞아요.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에 얘는 지금 바로 뭘 말하는 거냐면 아, A,FA와 얘가 A니까 알겠지? 네. 0,0의 뭘 말하는?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면 A,FA라는 게 바로 뭡니까? P라는 점이잖아. 그치? 얘는 무슨 점이고? Q라는 점이고. 그러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좀 잘 들어야 돼. 0,P를 0하고 우리가 P의 직방을 그리면 이렇게 직방이 그려지겠지. 네.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안 됐네. 이렇게. 자, 오케이? 네. 그 다음에 0,Q는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지.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검은색이 빨간색보다 뭐라고 볼 수 있어? 커요. 근데 잘 보세요. 얘들아, P라는 점과 Q라는 점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고정점이니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점이니? 움직일 수 있어. 그쵸? 네. 그러니까는 PQ는 어떤 것만 지키면서 움직이면 돼? Q가 P보다, 즉 B가 A보다 뭐 하면서? 크면서, 1보다는 크면서 이 사이를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가 있다고. 알겠어?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쌤이 P라는 점을 여기다 고정을 시킬게. 얘는 일단 알겠지? 네. 그러고 나서 0하고 P를 선생님이 이어볼게. 다시 얘를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지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죠? 네. 그러면 만약에 Q라는 점이, 잘 들어봐, Q라는 점이 얘보다는 바깥에 있어, 얘보다는 여기보다는 얘가 커야 되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네. Q라는 점이 만약에 어디 있으면, 여기 있으면 PQ의 기울기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OQ가 OP보다 모아다는 얘기야? 작다는 얘기지. 즉 검은색이 빨간색보다 모아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야. Q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 위치 있을 수 있잖아, 그치? 네. 근데 만약에 Q가 여기 있다면, 여기 있다면 얘가 이렇게 그어지면서 뭐가 될 수가 있겠어? 반대로 여기 있는 OQ가 OP보다 뭐 할 수 있겠어? 클 수 있겠지. 즉 Q라는 점이 어느 점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수관계가 뭐 할 수 있어? 바뀔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수관계 비교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비교할 수 없다고. 얘는. 일단 없다요? 아니 일단 없다고 일단은. 아, 없지. 왜냐면 상황에 따라 뭐 하니까 답이 뭐 하니까 바뀌니까.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뭐였냐면은 결론은 이거였어. A, FA와 0, 0 사이의 관계를 따졌던 거였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이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얘들 그러면 뭐하고 그럼 두 번째 거 얘는 자, C하고 D는 무슨 관계니? 얘하고 네. 비교해 보면 얘는 지금 A, FA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얘는 그대로 보려면 A 분의 빼기 1 들어가고 얘는 뭐야? F? A가 있겠지. 얘가 FA니까. 그러면 여기는 빼기 1이 생겼고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럼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는 빼기 0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아 A, FA와 누구? 1, 0. 이거의 기울기라고 볼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네. 지금 이해되고 있죠? 어. 그러면 얘는 그 뭐가 되겠어? 마찬가지로 B, FB와 1, 0의 기울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 볼게 이제. 자 첫 번째 게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점과 이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를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됐지? 네. 그 다음에 Q라는 점하고 이제 이 점하고의 관계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잘 봐봐. Q라는 점은 P가 여기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P보다는 다 무슨 점이 될 수밖에 없어?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겠지. 네. 그러니까는 관계 이렇게 관계해서 이렇게 그어지 이렇게밖에 안 그어지겠지. 네. 절대. 아. 이 위로 그어질 수 있어 없어? 네. 없다고. 아. 알겠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는 대수관계 비교가 돼야 안 돼? 돼. 이 친구가 누구보다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뭐라는 얘기야? 크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 네. 알겠니? 네. 어?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과연 무슨 근거 때문에 1번은 비교 됐어 안 됐어? 안 됐다고. 얘는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다고. 왜 그러냐? 자 그것만 이제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1번은 하나는 곡선 위의 점이지. 네. A, FA나 B, FB는 곡선 위의 점이잖아? 네. 0, 0은 곡선 위의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곡선 위의 점이 아닌 거하고 곡선 위의 점하고의 기울기를 뭐 한 거야? 비교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없는 거야. 자, 두 번째는 1,0도 어디죠? 곡선 위의 점. PQ도 다 무슨 점? 곡선 위의 점들끼리는 뭐 할 수가 있다고?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볼게요. 여기 우리 지금 세 개를 다 비교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자, FA하고 0,0을 비교했지. 네. B,FB하고 0,0을 비교했지. 네. 그 다음에 PQ를 비교했지. 네. 모두 다 얘가 0,0이 곡선 위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니? 곡선 위에 점들끼리의 관계를 뭐 해서 비교했지. 네. 그랬을 때 1번은 비교가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자, 결론 내릴게요. 결론은 대소관계를 만약에 하라라고 하면 어떨 때는 비교할 수 있다는 거니? 그렇지. 곡선 위에 있는 점들끼리의 기울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곡선 밖의 점은 기울기의 구부러진 정도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달라질 수가 있다고. 네. 선생님이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야. P를 선생님 만약에 여기다 잡을게. 여기다 P를. P를 여기다가 잡으면 얘를 P라고. 그러면 선이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이렇게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치? 네. 그럼 결론적으로 P라는 점이 일단은 얘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죠. 커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정확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이 어디 사이? 이만큼의 뭐가 있다면 Q가 존재한다면 O 뭐가? OQ가 OP보다 뭐 한 거야? 큰 거야. 알겠니? 네.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 있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있으면 OP하고 OQ가 뭐 한 거야? 같아지는 거지 그때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지? OP가 OQ보다 뭐 한 거야? 크게 되는 거야. 알겠니? 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이 한 점만 곡선 위에 있고 또 다른 한 점이 어디 있기 때문에 곡선 밖에 점이 있기 때문에 곡선의 구부러진 정도와 이 직선의 뭐 때문에 관계에서 뭐 할 수밖에 없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곡선 위에 두 점이 만약에 다 있으면 자 따져볼게. 기준점이 이제 따진 점이 얘가 되는 거야. 얘가. 그치? 그러면 P가 어디 있든지 간에 봐봐.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가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겠지. 네. P가. 그치? 그러면 자 이 로그엄지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쑥 자랐다가 어떻게 자랐다가? 쑥. 가면 가서 어떻게 지내? 어떻게 자라? 완만하게 자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곡선 위에 이 점을 잡아놓고 이 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울기가 당연히 뭐하죠? 커져. 네. 멀어질수록 기울기가 이러자 가까우면은 아주 가까우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얘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증가하는 정도가 뭐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늘어나는 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명확하게 좀 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 곡선 위에 있는 두 점은 대소관계가 가능하다. 근데 곡선 위에 한 점과 곡선 밖에 한 점을 가지고 나보고 대소관계를 하라 그러면 그거는 뭐하다? 불가능하다. 일단 이게 포인트고 그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는 또 되게 재밌는 건데 봐봐 여기. 이거 봐봐. 마플 특강 3번하고 마플 특강 4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6번하고 이제 연관된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은 지금 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어. 막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치? 근데 선생님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직각 이등변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얘를 수직으로 만나는 자 이렇게 하나 그릴게. 이렇게 그린다는 거는 얘는 y 이퀄 뭐를 의미하는 거야? x를 의미하는 느낌 알겠지? 네. 이게 이제 x축 이게 뭐가 되는 거니? y축.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자 이 문제 보면 y는 이 x지. 네. 여기는 y는 아니 로그 3의 x지. 네.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거의 역함수는 네. 맞아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찍으면 돼. A라는 점을 내가 여기다가 한번 찍어볼게. A라는 점 알겠니? 네. 그러면 자 이 길이하고 똑같은 이 점을 선생님이 A 플라임이라고 할게요. 네. 알겠어? 네. 그리고 그럼 이 B라는 점은 A 플라임보다 이 안쪽에 있어야 되겠어?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어?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지?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밑이 얼마니? 3. 얘는 밑이 얼마야? 2. 자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 이쪽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로그 2잖아. 로그 2. 네. 아니 그 2의 x제곱이잖아. 네. 그러면 3의 x제곱은 당연히 얘보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지?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B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면 되는 거야? B 플라임이 등장을 하면 되는 거야. 네. 지금 어떻게 배열하는지 알겠어? 네, 네.
그러면 지금 A를 뭐라 그랬냐, 얘를. 보세요. A1, A 뭐라 그랬어? 2라고 했지. 네. 그럼 우리는 A 플라임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A2, A1. A1. Y 꼴 X의 층이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에 B를 뭐라 그랬어? B1, B1. B2라고 했지. 네. 그러면 B 플라임 뭐가 되겠어? B2, B1. B2, B1. 이렇게 네 개 세팅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이거 세팅하는 거 어렵습니까? 괜찮죠? 왜 그러냐면은 밑만 비교해가지고 작으면 클수록 뭐 하는 거야? 양쪽으로 붙어버리는 거야. 작으면 작을수록 가운데로 몰리는 거야. 딱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뭘 비교하냐? 첫 번째 이거 비교하라는 거야. 기억과 A1하고 누구하고? 그러면 A1은 얘들아 뭐냐면 A1은 자 이게 A1이잖아. 그리고 B2는 어딨어? B2는 많이 있지만 당연히 x값과 x값으로 비교하는 게 뭐해? 편하잖아. 그러니까 a1의 x값은 이 자리니까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니? a1이 되는 거야. 이만큼의 길이가. 네. 이해되겠어?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의 길이가 뭐란 얘기야? a1이야. 네. 맞지? 네. b2는 뭐야? 이만큼의 길이야. 네. 누가 더 커? a1. 당연히 a1이 크지. 이렇게. 이렇게 확인시키겠다는 얘기야. 네. 이해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가 뭐라고 얘들아? 얘야, 얘. 그치? 네. 그래서 아까 말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X와 Y를 합치면 걔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O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A1, A2는 뭘 말하는 거야? 여기 있는 점을 말하는 거죠? 네. B1, B2는 뭐 여긴 좀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 x값, y값 더한 거하고 여기 x값, y값 더한 게 당연히 뭐해? 같아. 얼마로? 오로. 오케이. 바로 통과되네,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럼 마지막. 얘를 보면 a2분의 a1이지. 네. 자, 우리가 이거는 자, 원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을 지나는 뭘로 해석하냐? 기울기로 해석을 할 거라고. 알겠어? 네.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누가 돼야 돼? X가 돼야 돼. 얘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Y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친구가 이게 X, 이게 Y라고 알겠어? 네. 그럼 A2, A1 돼야 되니까 누구야? 얘잖아. 네. 이해돼? 네. 그러면 이 좌변은 뭐가 되냐? 이거와 0,0 사이의 기울기. 다 이제 앞에서 했지? 이해되지? 네. 그러면 이 왼쪽 좌변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 기울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거를. 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이 친구가 X, 이 친구가 뭐? Y. 그럼 B1, B2가 좌표인 걸 찾아보라고. 네. 얘잖아.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이러한 뭐가 된다고? 기울기가 된다고. 누가 더 커? 네. 얘가 얘보다 크다. 네. 정답.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래서 아니 이 기울기가 얘보다 더 크잖아. 제이야. 아, 네네. 그래서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원래 해석하기 진짜 쉽진 않거든. 근데 지금 A 거지? 뭐가? A가 B. 거지. 잠깐만. 얘가 크다고 했으니까 얘는 거짓이 되겠지. 그래서 기흥님이 답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그렇지. 점을 일단은 뭐 하면 되는 거니? 점을 잘 찍어주면 돼요. 점을.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원래 여기가 나에게 준 정보는 이 정보하고 어떤 정보를 줬어? 이 정보를 준 것뿐이야. 그치? 근데 나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대칭관계를 이용해서 A 플라임 이 친구를 뭐하고 찍었고 얘를 이용해서 얘를 찍은 거지.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네 개 점만 찍히면 여기서 요구하는 뭐든지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3번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야. 알겠니? 그래서 4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 보시고 5번하고 6번은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더.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조금 더 까다로워. 그래서 선생님이 5번부터 이제 설날 잘 세고 오셔서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봐봐. 113쪽 90